그럼 내가 덥지 않을까? 너 옷을 입는 게 낫지 않을까? 벗어. 아니 나 더우면 내가 진짜 너무 이 막 땀나고 막 이래서 싫어서 춥게 누는 거야 일부러. 여유로운 플로우 너 때문에 난 나쁜 놈. 여유로운 플로우 여유로운 플로우 때문에 난 나쁜 놈. 허허 이 새끼들. 연애 상담? 연애 상담 너무 많이 했어. 애들 다 똑같아.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좀 똑같아. 아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질문 박어요? 오늘 그거 아닌데. 오늘 뭐야? 내일 알바 가는데 응원하세요. 오늘 알바. 여러분 오늘 그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특별 방송 할 거예요. 예. Yeah. 예. Yeah.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여기 사과주를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사과주.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사과가 있어. 야 미안하지만 난 미안하지 않아. 친구 상담 어때요? 어제도 했어요. 상담 오늘 상담소 안 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물어보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 리얼 전국 찐사 찐따 올스타전. 오 리얼 진심. 오늘은 전국 찐따 올스타전을 할 거고요. 제가 찐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쿤디 판다를 데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맞이하는 병신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 이거 어차피 여자친구 만나시잖아요. 네 내일 저는 만나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걸 잘 믿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찐따여야 마음이 허락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친구랑 화해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안 해가지고. 어? 이놈 새끼가. 응? 잔돈은 됐어요 아저씨. 오늘 기분이 좋거든요. 몇 년 전에 싸웠던 친구 놈과 간만에 한 잔 걸쳤거든요. 사나이들이 째째하게 주변에 질투하고 시기했는지 주변에 털털한 친구들이 우리 쯤에 짜증 좀 났을걸. 어제 쿤디 여친구 여친같이 굴 때가 가끔 있다고요. 그런 거 누가 여친 같은 쿤디 대 쿤디 같은 여친이래. 아 나도 그런 거 많이 받아. 그래서 근데 너는 그런... 여친 같은 저스티스 대 저스티스 같은 여친이래? 아니 이제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10에 나올 수 있다면 심바 쿤디로 나올 거냐 디젤 쿤디로 나올 거냐. 누가 봐 그러면. 누가 여기로 와요 미친. 비와이랑 해야지 차라리. 오늘 뭐 이거 방금 무슨 노래냐면 잔돈은 됐어요라는 노래예요. 요즘 애들은 잔돈은 됐어요도 몰라? 신 오빠 어제 현 오빠 어제 신바님이 그거 좆같다고 함요. 뭐가 좆같다고요? 신바 쿤디 디젤 쿤디 누가 보냐? 누가 봐 그러면. 누가 가고 누가 봐. 만약에 이번 시즌처럼 2차 때 오는 거였으면 아무도 우리 선택 안 해. 맞아. 아 씨발 저기 가면 돈 못 벌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저기 좀 꼰대 같아. 병신 같아. 아, 랩만 시키는 거 아니야. 나 싱랩 하고 싶은데. 난 라이밍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라임 안 하면 막 발작하는 거 아니야? 노인네 새끼들 막 이렇게. 근데 존나 웃긴 건 그거 사실임. 맞아. 라임이 없어? 라임이 없어. 지랄하지 마. 다시 써와. 네가 한 건 그럼 랩이 아니고 그냥 웅얼거리는 거잖아. 쇼미 높이 올라가는 법? 나 2차까지밖에 못 가봐서 몰라. 무슨 소리야. 형 안 나왔는데. 아니야 옛날에 나갔잖아 옛날. 아 쇼미부터 안 나왔지. 참. 아 형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응. 팀 대자부 조기 탈락. 사람들이 안 골라서 조기 탈락. 올블랙만 있는 줄 알았는데 레드 착장 너무 좋아요 쿤디.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뜻하는. 네. 쿤디님 먼치맨 만나서 뭐 했어요? 먼치맨 만나서 오늘 쇼미 작가님이 밥 사준다 해서 만난 거예요. 네. 오늘 먼치맨 나왔어? 먼치맨 키드킹 그렇게. 먼치맨이다! 조기 탈락. 고추 먹고 맴매 외치기, 매미 먹고 고추 외치기? 고추 먹고 맴매 외치기. 매미를 먹을 수 없어, 일단. 고추는 먹을 수 있는데. 맞아. 쿤디 형, 피난가? 왜 전쟁입니까? 오늘 테이프 갔어요? 오늘 테이프 갔어? 갔어, 잠깐. 테이프 갔다 왔대요? 맛의 어떤 이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먼치맨 톤으로 쿤디님 연예인병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네, 연예인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원래 있었어요, 저는. 네. 그 쇼미 나오기 전부터 저는 연예인병이 있었어요. 음흠.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아무도 없는데 셀카를 찍는다든지. 음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팔로워 하루에 몇 명 넣는지 뭐 본다든지. 음흠. 누가 날 언팔했는지. 누가 언팔했는지까지 봐. 지금 드립이야 이거. 겨우. 나는 누가 날 언팔했는지 한번 확인한 적 있어요. 정리하려고. 주량 어느 정도인가요? 잘 마셔요. 근데 안 마실 뿐. 연예인 맞죠? 지금 한정 연예인 맞아. 근데 왜냐면 BY형 라이브 방송 술을 지금 이길 수 있어. 네가 이기지. 근데 지금밖에 못 이김. 아니 BY는 어쩔 수 없어요. 그 BY형이 진짜 연예인이죠. 걔가 진짜 연예인이죠. 뭘 230명이나 들어왔어. 쿤디 있다고 소문났구나. 야식 추천해주세요. 쿤디 오빠 앨범 뮤비 개 명반인데 조회수가 존나 낮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나만 알고 싶은 쿤디. 그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두서가 없어? 맞아. 너만 알고 싶으면 너만 알아. 우와 나도 서머즈비 맛있는데. 맞아. 현 오빠가 이김. 파란 딱지 언제부터요? 파란 딱지요? 응. 그 파란 딱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유명해진다고 붙여주는 거 아니고 안 유명한 사람들도 붙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QM. QM이 있어요. QM 만 명도 안 넘어요. QM 그거 때문에 지금 되게 기세등등해 있거든요. 몇 년간. 야 새끼야. 너 파란 딱지 그거 너네 없잖아. 어? 진짜 MC한테만 붙여주는 거야. 저는 곱창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신발 뽀뽀 좀 해주세요. 축하하세요. 3일 동안 라방 놓쳤다 오랜만에 들어오면 어우 축하. 그 쿤디님 계정으로 가면 시청자 수 더 늘릴 수 있냐고? 그러면은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쿤디 오빠 결혼해요로 결혼해요 이걸로 도배돼가지고 저랑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 거니까 나만 알고 싶지만 세상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는 QM. 여러분들 그 진짜 서리 팬은 신발아방에 들어오면 왜냐 그 진짜 서리 팬은 신발아방에 들어오고 리얼 서리 팬 서리 뭔지도 모르고 대자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는 쿤디판다. 그리고 대자부 아니 약간 서리 조금 아는 정도는 디젤. 그리고 진짜 우리를 볼 의향이 있는 사람 내 라방으로 보인다. 디젤 어디 갔어? 디젤? 디젤 죽었어. 어디 가든 내 지하실에 가둬놨지. 그래. 이 레퍼런스는 리얼 슬림 쉐이드에 나온다고. Oh shit. And Dr. Dre said. 근본 없네. 새 캘린더 꺼내 오늘도 가네. 그 노래 좋죠. 설이 노래 듣고 질질 짬 진짜 살만 난당. 우리 노래 듣고 질질 짤만한 게 있나? 너무 랩을 잘해서. 우리 노래 듣고 질질 짤만한 건 막 래퍼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 내가 앨범에 썼던 라인보다 이 한 곡이 더 많아. 랩을 너무 잘해. 신발 라방 진짜 속이 후련해. 이것도 하다 보면 니들도 나한테 욕해. 맞아. 신발 손절했음. 그 새끼 여현 병신임. 신발 라방에 설이 다 등장하는데 디젤 쿤디 라방에 설이 안 옴. 오. 아니 경민이 가끔 와요. 맞아요. 걔는 연예인병이 심하게 걸렸거든요. 경민이 진짜 연예인병이지. 진짜 연예인병 걸렸어요. 김경민. 새끼 그거 안 되겠어. 맞아요. 한번 빠따 쳐야 돼. 빠따 개쳐야지. 얼마 전에 종빈이가 나한테 그러던데. 형 기강 좀 잡아 이러던데. 왜? 어? 아 일단 쇼미더머니 나간 새끼 내 친구 아니야. 막 이러고. 나는 형 편집됐으니까 봐줄게. 막 이러고. 서설 비트 정말 좋죠. 여우 쿤디 머리 안 감았음? 자주 안 감지 않아? 안 와? 요새는 자주 감아? 요새는 하루에 두 번. 아 연예인 확실하네. 연예인은 머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아야죠. 하루에 두 번 면도함. 네. 진짜? 나도 두 번 면도함.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라방하기 전에 한번 밀어요. 사람들 숨 안 미냐고 자꾸 그런 게 짜증나서. 서리에서 디젤은 무슨 역할이에요? 디젤 우두머리 반다나? 힙합이네요.
우드 머리예요. 참고로. 우드 머리. 우드 머리가 아니고 네, 나무 머리라는 뜻이에요. 네. 우드 머리. 어. 쿤디 스토리에 선물 뭐 받았는지 궁금한데. 전기장판을 누가 주셨어요? 전기장판. 아 근데 아 너무 고마운데 이 아 진짜 정말 마음으로라도 좋아해 주면은 그게 좋은 거니까 너무 그러실 필요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 주실라면은 저 플스 4가 있는데 제가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미친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보내지 말라고 그럴 줄 알았어 아, 농담이고 어. 네. 농담 아니긴 해요 뭐 주면 진짜 감사히 받을 텐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내지 마 얘들아 진짜 보내면 안 된다 군디님 제 스토리 왜 안 아 진짜 네. 이거 이건 근데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한 게 DM 다 확인을 못해요 웬만하면 누가 콧대 더 높나요? 콧대 아 이 콧대 아니면은 그 콧대. 사람 보는 콧대 나 둘 다 내가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생겨봤을 때 눈, 코, 입으로 엑셀로 정리해서 보면은 이 형이 다 커요 다 크고 높고 제가 모아놨을 때 좀 이상할 뿐이지 이 뭐 뭔가 차르기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선물 리스트 보내주시면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러면 생일들 팬들이 돈 모아서 보낸다고요 주소 안 알려줄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못 보내요 콧대? 콧대 높다는 거는 건방지다는 거 아니야? 기준이 높다 눈이 높은 거지 그거는 콧대가 높다 아 그러네 조금 어. 더 시건방지게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네 콧대 높은 거는 그러지 근데 스웨그. 그거는 둘 다 자웅을 겨루기 힘들지 않나 맞아요 주소 안 알려줘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주죠 주소를 알아낼 정도로 집요한 사람들은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막 뭐 까고 그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제 계좌 올리면서 100원씩 보내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 맞아 어? 람보르기니 선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람보르기니 네. 선물을 최근에 받았어 누가 람보르기니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 저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다른 친구 선물할게요 쿤디님 솔크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커플이지도 않죠 Yo aka Braggadocious 근데 Braggadocious가 기독교 용어야? 아니 아니지 Braggadocio 그거 문학 용어야 그리고 뭐야? 힙합에서도 많이 쓰여 그러니까 나도 많이 들었는데 Braggadocio 그게 스웨거 스웩 가사 뭐 우리가 센 가사 힙합 가사 막 그러잖아 그 센 척하는 가사 자체를 Braggadocio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웨거의 좀 더 고급진 단어네 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Check my swagger. 거기에 관련된 칼럼도 리드먼가 거기 있어. 오케이. 쿤디님 몇 킬로예요? 62예요 지금. 62. 쿤디님 그러면 썸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Some. 저는 그런 게 없어요. Get some. 저는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중에서 여자애들이 있는 거고 늘 그렇게 뭔가 재밌게 살아요. Yeah. 왜냐면 저는 제 옛날 팬들은 알겠지만 제 노래 중에서 단 하나도 설레는 노래 없는 거 알아요? 사랑 관련하고 쓰면 다 이별 맞아 까임 까임 막 이런 거밖에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스 808도 생각해보면 가사 개찐딴 게 맞아 클럽에서 널 봤는데 응. 말을 못 걸겠어 말 못 걸겠고 다른 남자들이랑 너가 있는 걸 보는데 그래 너가 행복했으면 됐지 이러고 하는 건데 그 생각해보면 개병신이잖아 그냥 어쨌든 립밤 좀 바를게요 내일 뽀뽀해야 돼가지고 근데 쿤 잠깐만 지금 안 내려가는 거야? 어우 씨 뭐야 갑자기 두건 같은 거 진짜 좋아하시네 쿤디 팔로우 목록 중에 여자 자스 DM 보냈다는 얘기 좀 나올게 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뭐라고? 내가 팔로우하는 여성이면은 응. DM을 해서 응. 쿤디 팬들은 무슨 사이예요? 이런 거 나도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여자애들 몇 명 안 되잖아 신바님 연치이세요? 막 이렇게 보냈는데 또 형은 이제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그치, 했으니까 그치.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 신바님 제일 웃겨요 본인이 약간 왜곡된 사랑 아닐까 저를 향한 하지 마 맞아 야 이러면 내가 어떻게 뭐 사실 근데 가오 좀 살아 괜찮아 해. 나는 해도 돼 사실 해도 돼 얘들아 친구들한테 가오 살잖아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무섭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응. 제키 누나가 어?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제키 말투로. 어. 팬심으로 개무서워. 오빠들 서리 프로즈 제일 무섭게. 아 이거 한번 튜토리얼 한번 하죠. 네, 보세요. 이게 뭐냐? 3 0 왜 서리가 서리일까요? 30 30 30 30 그쵸? 이거를 이렇게 찍는 게 국룰이에요. 이렇게 찌를 듯이. 뭔지 알겠어? 찌를 듯이 언제든지 너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삼지창. 맞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봉이 보여야겠지 그러면. 군디님 어제 트위치에서 재미없다고 한 사람인데 죄송해요. 아 근데 저 제가 그 밴당하면 못 봐요 방송을? 아니 그게 이렇게 신발만하고 귀여워지.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저분이 댓글 되게 열심히 다시다가 아 쿤디 왜 이렇게 개노잼이지 이랬는데 외건 형이 차단을 했어. 아 진짜?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막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저한테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예. Yeah. 근데 저 노잼 아닌데요? 예, 제가 아는 래퍼 중에 탑5 정도 되는 졸잼. 트위치 마지막에 350 찍었던데. 오씨. 아니 그 너무 아쉬운 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스와이프를 올리기로 했어요. 화나 형이 야 행동 유도 좀 올려봐 이러거든. 나는 스와이프를 행동 유도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 보긴 했는데. 근데 그게 안 올라간 거야.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서 알았어.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렸는데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오. 그게 좀 아쉬웠지. 그쵸. 빨리 올렸으면 좋았겠네. 어제 만담 개 재밌었거든요. 진짜 그 형들은 정말 대단해요. 얘들아, 근데 그 형들이 그 보통 내기들이 아니셔. 그러니까 너네 이해 좀 하고. 그 형들 진짜 재밌는 형들인데. 맞아. 사장님 어디 있냐고요? 집에 있겠죠 뭘. 사장님 결혼했어요. 사장님은 유부남이에요. 밖에 자주 있으면 안 돼. 저도 유부남이고 싶어요. 맞아. 어제 개꿀잼이었어요. 하나님 개웃김. 어제 진짜 개꿀잼. 왜저 에건 LP 부럽습니다. 뭐 마셔요? 씨발 여기 쿤디판다 라방이야? 누구 라방이야? 이놈 새끼들이 진짜 씨. 아이 꼬우면 유명해져. 보자 하니까 씨. 어? 유명해져? 아, 유명 왜 안 유명해? 어? 쇼미 우승 한번 해? 아 그러니까 형이 이번에 나왔어야 됐다니까. 아 안 나가갖고 큰일 났네. 아 이번에 진짜 형 무조건 떴는데. 아 이 새끼들 진짜. 빈집털이 한번 해? 아이, 와 진짜 근데 우리는 정말 재밌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재밌어. 저 이제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인정 나갔어야 돼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신발 형 이번에 저 데자부 그룹에 나 띄워주려고 이게 분산이 되니까 안 나갔어요. 저는 안 유명해도 살 수 있는데 얘는 네, 좀 유명해지고 싶어. 저는 그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지랄 좀 하지 마 개새끼야. 나 이거 비아 형이 자기 좀 만져본다고 아카만 보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카 안 보냈어? 어, 저 다시 옵니다. 어. 오호. 잠시만요. 올라왔으면 신바대 쿤디 똥꼬치 가자 신바템 가자. 아 저 쇼미는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아까까진 농담이고 제가 근데 쇼미가 그냥 좀 가도 제가 즐겁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심포도일 수도 있는데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이더라고요. 오호 솔크 전 아니죠. 어? 난 가사를 잘했어. 저 그거 존나 보여줬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심바 쇼미 나인 나왔으면 언제 갔어. 저 쇼미 그만하자.
내 여친이랑 해리포터 보기로 했어요. 이거 사과 맥주가 아니고 그 사과 주예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그 인기를 위해서 랩하고 그런 거 아니고. 야 지금만 해도 야 얘들아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냐. 라이브 방송을 키면 야 생각해봐. 내가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다가 띠 켜. 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 어디인가에 있는 팬들이 한 지금 이거 아니어도 요즘 한 100명 보니까 100명이 갑자기 나를 내 얘기를 들어줘. 여자 고등학교 반 하나에 요즘 한 30명 되니? 고등학교 반 3개 4개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키기만 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존나 감사하지 않아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야 그거. 아니 진짜 감사한 일이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야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려고 하는 애들 얼마나 많고 중학교 선생님 되려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내가 그냥 너무 심심해서 그냥 딱 키고 나 하고 싶은 말 할 때 하면은 수백 명이 나를 보려고 들어와 준다고. 야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얼마나 감사해. 응? 진짜 감사한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런 거에 누가 막 비웃어요 사실. 막 무슨 래퍼들 막 천몇 명씩 보는데 너는 뭐 30명씩 보고 난 30명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원할 때 고등학교 한 반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나오라고? 나온다고? 존나 감사한 거지. 이거 꿈꾸던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비교하다 보면은 아씨 창모는 키면 몇 명 오는데 야 비와이는 키면 몇 명 오는데 쿤디는 지금 키면 몇 명 오는데 야 내가 지금 키면은 내 얘기 들으려고. 야 내 팬들은 팔로우 잘 떨어지지도 않아. 왠 줄 알아? 나는 압축을 잘했어. 거품이 없어 내 팬들은. 거품이 없어서 내가 뭔 소리를 해도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내 팬들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게. 그지? 그리고 내가 그 크리스마스 왜 정각에 이걸 켰냐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 불편해서 나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내일 좀 있으면.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목걸이 보면 아시죠? 목걸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가 뭐 나오는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켰어요. 사실 뭔지 아시죠? 그래갖고 저는 그래요.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짧게 짧게. 성탄절이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뭐 무슨 로마 태양절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상징이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신이라면서. 신이라면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천한 말 구유에 말 밥 먹는 말 밥통에 말똥 졸라 있고 막 지푸라기 있고 막 쇠죽 있고 막 이런데 왜 오셨냐. 여러분들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딱 5분만 내 얘기 들어줘요. 5분 얘기만 5분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라는 놓친 애랑 그 저 이브라는 놓친 애 둘이서 그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그냥 살면 죄인으로 살게 돼요. 흘러가는 연어처럼 흘러가지 않으면은 인생이 흘러내려가요 죄로. 그래가지고 나가도 상관없어.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나가 상관없어. 5분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싫을 수도 있죠. 개독교라서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독교란 말 듣게 해서 미안해요. 기독교인으로서 개독교란 말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개독교 사람들 싫어하게 해서 미안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거는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섹스하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축하하고. 여러분들 모텔방 잡고 나가갖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뭐 몇십 명 나가도 상관없고 세 명만 남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얼마나 내가 진짜 병신된 순간은 사람들이 몇 명 남았는지 의식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 나가는구나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를 욕해줘야지. 나는 원래 3명, 4명 있을 때도 새벽에 나 하고 싶은 말 하는 얘기 사람이었는데 지금 220명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지? 감사해야지. 아니, 나가도 괜찮아.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1분 뒤에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딱 땡 되면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재밌는 얘기해요. 알겠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뭔 말인지 아시겠죠?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 뭐 이것저것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목사님도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있으면 쿤디 올 거야. 저 원래 술도 잘 안 마셔요. 이거 그 알코올 조금 들어간 애플사이다인데 저는 술이 강해서 이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 책 내는 생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책 낼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제가 책 낸다고 누가 보겠어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즐거운 얘기 하고 놀아볼까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고요? 제가 선택해서 한 거는 제가 선택해서 믿은 거는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21살.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제가 선택해서는 네, 제가 보겠죠. 그러면 씨, 내가 DM으로 써주면 되지 이 새끼야. 그 책을 왜 내 굳이. 내가 봄. 상담. 아 근데 상담은 오늘 무슨 상담해. 너네들 상담 뭐 해봤자 몇 개 있겠어. 질문이 뭐 별로 없어서.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아까 편의점 도시락이랑요. 아까 침착맨보다 포카칩 먹고 싶었고 포카칩 조금 먹었고요. 그러고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네, 군대 여기 뒤에 있어요. 여자친구랑 종교적인 싸움 있을 리가 없죠. 여자친구 크리스천인데. 요. 뭐야 씨. 산타 모자 쓰고 캐롤 불러주세요. 네가 하세요. 우리가 응. 이래저래 하지 마. 맞아. 이래저래란 얘한테 나한테 하지 말고. 나도 안 들어줄 거야 참고로. 얘한테 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응. 나한테 하고 싶으면 얘한테. 지금 배 안 고프냐고요? 그냥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들고 올까? 아 그래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믿음이 잠시 흔들린 적이요? 흔
흔들려도 막 의심은 항상 되죠, 인간이니까. 근데 막 그런 적은 없어요. 군디 판다 메리 크리스마스. 군디 뭐 부렸네. 뭐 좀 부렸죠, 군디. 캐롤이요? 캐롤. 나는 언제나 이가 있었던 그 뭐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캐롤. 노래 뭐지 이거? Must Have Love. 여러분, 아, 이제 이쯤 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얘들아? 너네 집 밖에서 캐롤 소리도 못 들어볼까봐 지금 내 켜준 거 아니야, 엄마, 자식들아. 자, 이 찐따 새끼들아. 아유, 찐따 새끼들, 진짜. 다 같이 모여. 모여, 다 여기로.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야. 너희를 위해서 쿤디판다 팬이 준비했어. 맞아. 쿤디판다 팬 누구님이야? 은지라는 분이. 은지님? 그래도 뭐 불이라도 붙일까? 네, 쿤디판다 팬 은지님.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진짜 네. 너무 고맙고.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 뭐 찐따라고 놀리지만 찐따 맞으니까. 뭐 맞으니까 사실 놀리는 게 아니고. 놀리는 게 아니라 찐따 맞잖아. 아니 사실 사실적시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리 불편한 사람한테 쩔뚝이라고 놀리면 놀리는 거잖아. 맞아. 찐따한테 찐따라고 놀리는 건 맞아. 쩔뚝이라니. 그 하나만 꽂을게요. 한 개만. 오케이. 아, 30이어야 되는데 맞지 원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30 모양이잖아. 이거를 표현을 할까?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꼽아 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 뭐 팩트니까 이제. 그래 받아들여. 어차피 네가 부정해 봤자 소용없어. 나한테 찐따라고 하는 애들도 나도 그냥 받아들였어. 요. 오케이. 요. 요. 30 man. 쿤디 메리 크리스마스. 야, 설이 우리 3주년 아직 안 됐구나. 2018년 이제 슬슬 될 거야. 18년 8월이니까 너무 아름다워. 후.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 자, 설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크리스마스면 원래 무슨 노래 불러야 돼? 그 All I want for Christma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Is 고요한 밤. 모르지 이거 알아?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 엄마가 섬 그늘에 짝짝 쿵짝짝 꿀 따러 가면 짝짝 쿵짝짝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늘려주는 자작노래에 발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레드선 하나 둘 셋. 저는 소원 빌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Yeah. 그걸 믿으면 안 되죠. Yeah. 소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비치. 저주 거는 것 같대. 부두술 같긴 해요, 조금. 화음 오지네요. 다 틀렸는데 뭘. 오지. 저희가 이 케이크는 나중에 알아서 먹을게요. 나 좀 먹으면 안 돼? 먹어. 숟가락 없나? 숟가락? 잠시만요. 양초로 먹어, 양초. 너가 좀 하고 있어봐. 그 일단은 이 케이크 너무 고맙고 뭐 촛농 떨어지다 하는데 뭐 알아서 뭐 걸러지겠죠 입에서.
뚜루뚜루는 짜증나게 yeah. 나는 안 먹어. Oh yeah. Yeah.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은지님 미안해요. 근데 얘 한 입 먹일게요. 내가 그래도 이거 당신이 사준 거니까 한 입 먹어. 오케이. 신바 오빠 신나셨네. 왜 맨날 반팔만 입어? 아 여기가 실내가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설마 미쳤다고 겨울 한복판 거리를 반팔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 맛있네. 끝내주네. 맛있는 거 고르셨네. 아 이거 씨, 내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다. 아 바다 떨었는데 안 먹을 순 없지. Yeah, damn right. 신발은 왜 패딩임? 아 저는 원래 좀 춥게 해놓고 있는 걸 좋아해요. 너무 설이라. Yeah,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마음이 차가워서. 속이 like 속이 따뜻한 남자예요. 저는 열이 많죠? 속이 차갑다는 속설이 있어요. 딸기도 먹어줘요. 딸기. 딸기 한번 먹겠습니다. 딸기. 이게 케이크지. 아 머리 왜 이래? 오늘 머리 둘 다 개판이다. 옆으로 좀 가봐봐. 아 그러면 오케이. 내가 분량이 없잖아. 아 그래? 응. 미안. 분량 욕심 좀 생겼네. 늘 그렇지. 마치 걸그룹 멤버.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여러분 밖에 나갔고 그 뭐지 크림빵이라 좀 먹어요. 어? 머리 너무 괜찮다고요? 쿤디 머리가 괜찮다는 뜻이겠지? 야 근데 이거 왜 자꾸 꺼지는 거야 하면? 내가 봤을 때 뭘 봤는데? 내가 화면 꺼지는 걸 봤을 때 그게 이상했어. 자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뭐 먹었는데 이거 맛이 좀 없었어요. 이 케이크는 진짜 맛인데. 찐 따라서 안 나가는 거 아니고 이 시국이라 안 나가려고요? 뭘 먹는 거죠? 케이크요. 저전력 모드 아닌데? 아 제가 밤에 그거 돼서 그런가? 그 나이트 시프트?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 밤 아니어도 이거 그러더라고. 저도 오늘 딸기 케이크 먹었어요. 엄마 사주세요? 아이폰. 종이라서 그래요. 케이크 진짜 잘 먹네 와구. 와규 먹고 싶다. 와규 먹고 싶다 진짜 와규. 와 버거킹 와규 버거. 매구. 매구 알아? 매구. 아니. 매구가 그 보리만 먹이고 키우는 소. 아 약간 이베리코 같은 거네. 어 그런 거야. 이베리코는 뭐 먹이면 돼지야? 도토리만 먹이면 돼지. 도토리는 씨발 다람쥐가 먹어야지. 맞아. 돼지 새끼한테 먹이면 지랄이야. 엄청 우울했겠다. 저는 고구마 케이크 먹을래요. 케이크 어디 거예요? 쿤디 건데요? 진짜 의식의 흐름이다. 서리는 춤지 않지. 서리 팬도 춥지 않아. 나 오늘 맨다리로 학교 왔어. 호 쉣 맨. 60개 치킨. 여러분 60개 치킨이 진짜 똑똑한 마케팅의 예시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60개 치킨이 왜 60개 치킨이게? 60가지의 치킨. 노노노노. 그 기름을 한번 부으면은 그 60마리만 딱 튀고 기름 간다는 뜻이야. 근데 원래 그쯤 하지 않나? 그게 똑똑한 마케팅이야.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60마리만 튀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뭔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끔 식당 가면은 저희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써있잖아. 맞아. 근데 원래 쓰면 안 되거든. 그런 거네. 근데 그걸 마케팅으로 쓰니까 사람도 어차피 60마리 튀긴지 80마리 튀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60마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끗한 느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안 하는 새끼들도 있죠. 개새끼들. 그 이런 간판도 있어요. 이태원에. 기계로 직접 뽑은 냉면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있어요.
기계로 직접 뽑은 냉면. 냉면. 아. 되게 묘하지. 응. 야, 한참 그냥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한참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기계로 직접 뽑은 수타 짜장 이런 거. 그치. 그런 거 존나. 뭔 소리지? 이렇게 되더라고. 신바 석사님 같아요? 박사도 아니고 석사님은 뭐야? 뭐야, 갑자기 그럴듯해. 기계로. 뭐 터미네이터가 썼을 수도 있고. 아, 진짜, 크림 너무 맛있는데. 기계로 뽑은 손칼국수 느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케이크 먹는 거 아니고 삼킴 순식간이네, 입에 넣으면. 이게 녹아버려요. 시대가 내가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토막상식. 바로 욕을 막아버리네. 토막상식.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서 30번 이상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아, 그쵸. 아니면 근데, 뭐 나이만큼 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상식. TV에 나와서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삼킬 수 있을 때가 될 정도만 씹고 삼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막 진짜 60, 막 진짜 물대도록 씹었고 하면은 위장이 음식을 분해시키는 이 기능이 약해져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밥 처먹 죽만 먹어야 돼요. 본죽만 먹어야 돼요. 늙으면 맛있는 거 고기도 먹고 이가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일리 있는 말을 의사 선생님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 꼭꼭 씹어 먹으러 엄마 그러면 핀잔 주세요. 엄마 엄마 뭐 알고 얘기해? 엄마 요즘 실로폰 뭐라 그런 줄 알아? 이름 바뀌었다. 실로폰이 원래 실로폰이 아니래. 그 딩동댕 치는 실로폰. 딩동댕 그 실로폰이 원래 실로폰은 나무로 돼 있는 건반을 쳐야 되는데 그 쇠로 된 거는 글리켄슈펜 뭐 이런 이름이야. 그리고 요즘은 슈바인 학생 아니야? 아니야. 슈바인 학생은 니네 엄마가 해준 돼지 족발이잖아. 소족발이냐 돼지 족발이야. 이름 개어렵네. 깜짝이. 30 아니 엄마한테도 뭐라고 하지? 엄마 뭘 알아요? 이렇게. 와 진짜? 아니? 니네 엄마한테 그러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글로켄슈필? 찾아보죠. 글로켄슈필. 쳐봐. 오늘 여자친구가 글로켄슈필. 아, 실로폰? 글로켄슈필이야. 봐봐. 이게 실로폰이 이름이 바뀌었어. 실로폰이 아니에요. 글로켄슈필로. 이제 그래서 음악 교과서에서도 다 글로켄슈필로 이름 바뀐대. 아 번거롭게 하네 되게. 그러니까 족같아. 훈디 오빠 무슨 맥주 마셔요? 이거 맥주 아니고요. 그 사과주예요. 사과주. 훈기 좀 뭐냐고요? 몰라 돼요 그건. 어차피 바뀌어요 또. 아미고. 아 너 바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 귀여워. 야망 있는데? 그치. 훈디 이마 왜 이렇게 반질반질한? 기름이 좀 꼈나? 개기름이라고 하죠? 아닌데 이거? 음악이 더 멀어지는 순간 갑자기 왜 만난 케이크를 드세요? 갑자기라니 씹새끼야. 오하이오 레빗이라서 욕한 거야. 그렇네. 너 병신아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새끼야. 혼자서 할 줄 아는 거 그쵸 있죠. 저 알고 있어요. 아니 꽤 많더라고. 기능이 많아. 제가 기능이 많아.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는데 기능 꽤 많아. 거의 뭐 우렁각시더라고. 빨래도 하고. 어. 지네 집에서는 안 해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친해서 그런 거예요. 친해서 킥킥 이지랄하네. 정말 띠껍다. 아 개띠꺼워 저 새끼. 킥킥. 네 수고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군요. 기능이 많아요 오하이오 레빗이. 그리고 집 가면은 차도 끓여줘. 차도 끓여줘? 응. 오늘 수고했어요 현아 이렇게 하면서? 어. 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런가? 정말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비치스 립밤이요? 좀 발랐는데요? 2021년 크리스마스는 컵 크길. 그러게 힘 좀 내봐. 형 원래 무슨 맛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뭐 다 좋아요. 1등 신부감네 리얼. 차를 끓여준다. 심지어 차도 자기가 집에서 갖고 왔어. 아 자기가 가지고 왔어?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응? 일주일 분량을 갖고 온.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래서 매일매일 먹었더니 다 비워졌어. 그치 희수가 여자 꼬실 때 하는 행위인데. 어. 계산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일주일 양을 계산해서. 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가? 응. 립밤 못 쓰냐고? 안 알려줘. 왜? 벗어요 그거 버츠비. 빅스비. 빅스비. 헤이 빅스비. 김치 케이크 맛있겠다. 김치 케이크를 누가 먹어? 그 뭐 나와 생크림 케이크에 김치 얹어 먹는 막 그런 거 있어. 또라이 새끼들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음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던데. 김치 케이크? 진짜네? 똘추들 하냐. 근데 이거는 김치전이고. 김치전 먹고 싶다. 그러게 맛있는데. 김치전 진짜 맛있어. 저 끝에 가에 이렇게 먹고 싶어. 그치? 아 파전 먹고 싶다. 개 맛있겠군 진짜. 버츠비 개별로임. 이재용도 그걸 쓰는데 네가 뭘 별로라 그래. 이재용 쓰면 그냥 닥치고 써야지. 응? 이재용도 그걸 쓰는데 야 지금 딱 정해. 이재용은 감옥 갔다 왔을 때 뭘 먼저 먹었을까? 교촌치킨. 지금부터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교촌치킨이야. 알았어? 맞아. 이재용이 입술에 바른 립밤 뭐냐? 버츠비였어. 제일 좋은 립밤 뭐야 그럼 세상에서? 버츠비야. 어? 한번 찾아볼까? 김치 케이크, 친구 생일 케이크, 오늘도 쿠키에님의. 그리고 이재용 딸내미가 쓰는 핸드폰 뭐야? 아이폰이지? 제일 좋은 핸드폰은 아이폰이다. 갤럭시 아니다. 아, 뭐야, 이건 김치 케이크가 아니잖아. 김치가 그려져 있는 케이크네. 어. 똘추들 아니야. 우유, 콜라라면, 섞으면 김치 크림 파스타. 일단 김치 크림 파스타 맛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김치 크림 파스타라는 걸 누가 먹어? 큰형님이 우유에다 콜라를 넣었다고 태진아가? 우유가 못 끓인다. 아 근데 콜라를 음식 만들 때 원래 넣긴 해요. 그 찜닭 이런 것도 네. 들어가고. 손신바 꼭 얼굴 빼꼼 하고 있는 것 같아. 빼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콜라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찜닭이나 어우씨 뭐야 이현복씨야 진짜. 이현복씨가 나 방송에 나와 소개한 조합이래요. 김치케이크? 콜라 좋아하세요? 사이다주세요. 콜라요. 제로콜라요 그것도. 신바 라이온킹 신바보다 귀여움. 라이온킹 신바 용감하죠. 요즘 대세 꼬부기상 스타들 누가 있나. 아 김은정 선수. 아 김은정씨 똑같이 생겼네. 까불까불! 형 꼬부기였죠. 대학교 때. 아니야. 빡빡이고 끝. 군대 있을 때. 군대. 야, 군대 있을 때. 형 무슨 뭐 스타팅 포켓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있지 않았어? 군대 있을 때 내 친구 한 명이 진짜 파일 이상이고, 한 명 존나 못생겼고, 나는 빡빡이니까. 너 무슨 씨발, 파일이 꼬부기 이상해, 씨야? 이래가지고. 야, 포켓몬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셋이. 일병. 존나 뛰어. 일병 손. 아 진짜 신발을 닮았어요 이 꼬부기가. 저 빡빡일 때 좀 닮았었어요. 이거 진짜 닮았네. 씨발. 딸기치킨 바나나치킨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걸 왜 먹어요? 신호등치킨이 그럼 왜 먹으세요? 신호등치킨이 뭐예요? 뭔지 암? 신호등치킨 그 쓰레기 있어. 멜론 막 양념. 신호등치킨 여기 두고 써있죠. 신호등 치킨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아 허와 딸기 치킨 바나나 치킨 이런 게 있다고? 와 줬다 걸 누가 먹는다고 만들었대? 멕시카나 후르츠 치킨 시즈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런 소비자 욕구를 반영했다. 벤츠가 못 먹었어? 아이스 치킨은 뭐야? 와. 아, 이거는. 어떻게 먹어, 저걸?
먹다 남은 교촌치킨 날개 부위를 냉장고에 일주일간 방치했다. 갑자기 생각나서 데워 먹으려다 그냥 귀찮아서 우적우적 씹어 먹을 때의 맛. 왜 안 먹냐고? 제가 4분의 1을 먹었기 때문에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입만 더 먹을게요. 김치 라이스 버거. 버거짱. 이게 뭐야? 김치 라이스 버거. 근데 라이스 버거는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엄청. 맞아. 춘천 닭갈비 버거 맛있겠다 저거. 호우쉣. 음식 하나로 개 좋아하는데. 아이스치킨. 쿤디는 무슨 포켓몬 닮았나요? 치코리타. 아야. 아, 무슨 소리야. 홍수몬. 아니에요. 스라크. 어, 스라크 좋아. 스라크 좀 닮았지. 핫쌈. 아, 핫쌈은 너무 간지나. 안 돼. 스라크. 어. 한카리아스 닮았어요. 한카리아스는 너 씨발 네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물어봐갖고 저 나 살쪘을 때 마기라스 닮고 살 빠졌을 때 한카리아스 닮았다. 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했어. 치코리타 아니에요. 스라크. 아, 저 뭐야. 야야 빨리 스라크 쳐봐. 스라크 좀 닮은 것 같아 너. 근데 너 눈 생각하면 눈은 잠만 본대. 아, 뭐야 이거. 연빙 뭐야 컴퓨터 꺼졌어. 아씨 뭐로 컴퓨터 껐어. 아 소현재 진짜. 건들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라고 스크린세이버에 써있어요. 예. 네, 누가 건드리면 싫거든요. 니가 건드리잖아 근데. 스라크 쳐봐. 민초단 반민초단. 너 민초 먹어? 아니 뭐 애초에 단 걸 안 먹으니까. 아 하긴. 근데 그래서 그만큼 뭐 민초라고 막 호불호 막 있고 그런 게 안 닮았어. 어 이건 좀 닮았어 맞지? 어. 스라크 이건 좀 닮은 것 같아. 보여줄게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야? 예. 요 사진 좀 닮았어요 쿤디랑. 이 새끼 진짜 멋있어요. 멋있죠 이 새끼 사막인데. 어? 왜?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이상하다. 세상에 미친놈 너무 많아. 스라크랑 허브로 앞에 허브로. 저 뭐지 저거? 나 1차 예선 가서. 아 맞다. 아 스라크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나 1차 예선. 야 요즘 화평이 뭐하냐? 화평이요? 뭔지 모르겠네 이 새끼. 뭐 밀가루 많이 먹겠지. 요. 와 케이크 진짜 많이 드시네요.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요. 사막이 너무 센데? 많이 드셨네요. 이거 박스 어딨어? 박스 좀 넣어놓자. 잘 먹었습니다 은지님. 얼마큼 먹은지 공개. 근데 설이 진짜 다 묘하게 닮은 기분. 그게 CBS 효과라고. 맞아. 저랑 경미가 닮았고 저는 안 닮았어요. 신발 진짜 안 닮았어요, 저. 그나마 희수가 좀 닮았을 수는 있겠다. 눈이 커가지고. 눈이 커서. 호흡으로 앞에 호흡으로. 쿤디가 더 멋있어. 쿤디가 더 멋있다고 왜 얘기해? 응? 야, 쿤디가 멋있다고 왜 얘기하냐고. 왔을 때 티 내지 마라. 내가 화냈다고. 알았냐? 다 웃는 척해. 이놈 새끼들아. 새끼들이 이거 어? 근데 한카리아스도 세요. 솔직히 한카리아스랑 스라크랑 붙으면 스라크가 심. 한카리아스가 배틀에서 쓰잖아 실제로. 레이팅 배틀에서 핫쌈도 써. 핫쌈? 핫쌈 쓰지. 근데 핫쌈 너무 멋있게 생겼어. 그 새끼 병신 같아. 솔직히 멋있는 건 리자몽 Y 같은 애들 멋있지. 리자몽 이로치. Y 인정. 이로치. 솔직히 멋있게 생긴 건 리자몽 Y가 개 멋있어. 레쿠자 멋있게 생긴. 레쿠자? 아 레쿠자 멋있지. 근데 뱀이야 걔 너무. 레쿠자 이로치가이. 이로치가이 노란 빨간색임.
어, 검은색이네. 나 이거 누가 보내줘서 받았었는데. 아, 멋있게 생겼다.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깔깔호호. 잠깐만, 채팅창 야, 질문창 좀 볼게요. 아, 뭔데? 직접 만든 옷돌이 쿤디 오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에 한번 봐주세요. 뒤에 한번 봐주세요. 설 앨범 내년 나와요? 네.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이요. 오늘, 내일. 이거 박제하라고 잠깐 켜줬어요. 쪽팔릴만 하다, 엄마. 아, 이건 너무 쪽팔리다. 저희도 같이 쪽팔릴 수 있을 정도로 쪽팔림이 넘쳐나시네요. 쪽팔려? 아, 민망하겠다. 아, 민망하겠다. 그러게 왜 보냈어요? 왜 그랬어? 응? 아유, 어떡해. 그니까. 아유. 아, 아유, 진짜 나였으면? 나였으면, 나 진짜. 지금 나하고 반스만 입고 달리기 존나 했다. 정신 차리려고. 냉수 집어 쓰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 정말 힘내세요. 네. 아, 힘내. 잠깐만. 그러니까요, 그 정원 씨가 보낸 선물이 아직 안 왔어요. 쿤디는 소주를 좋아해요, 맥주보다. 입지 끝난 고3인데 30일 민증 맛보고 술집 못 갔어, 아쉬워요. 이거 근데 이거 너 이거 했어? 뭐? 아니 저도 안 했어요. 병신들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술 못 먹어본 애들이야. 맞아. 실제로 하면 이상한 애들이죠. 병신이에요? 역시 클럽 가면은 여자를 꼬셔야 된다. 맞아. 친구가 신반이 왜 눈은 큰데 반밖에 안 뜨냐고 친구가 물어봐요. 네 알바냐고 전해주세요. 알바야 내가? 눈 크게 떠봐? 근데 내가 눈 크게 뜨면 진짜 무서워. 이렇게 뜨고 있어야 돼. 안녕? 네. 아, 눈 크게 뜨니까 너무 좋다. 작게 뜬 게 더 좋지? 내가 반밖에 안 뜬 게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엄마가 내가 뭐 뱃속에서 뭐 잘못된 줄 알았대. 눈 반밖에 안 이렇게 뜨면 좀 무서워. 근데 이렇게 뜨면 정감 가잖아. 살짝 지렸어? 애들이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이모지를 존나 많이 더. 디지몬 대 포켓몬? 닭! 전, 디지몬. 전 무조건 포켓몬이죠. 어. 디지몬 따위가. 디지몬. 디지몬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전 메탈 워그레이몬이요. 나는 블랙 워그레이몬. 어? 너 얘가, 말한 얘가 걔 아니야? 얘 맞을 그렇다면 널 낳은 부모는 누구지? 이 시절. 나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어, 얘 존나 웃겨. 얘 약간 우리 스타일이야. 나는 나보다 나 약한 녀석의 인간... 명령 따위 듣지 않는다. 잠깐만. 블랙 워그레이몬 어록인데. 나 얘. 거절하지. 계속 날 방해할 셈이냐. 그 녀석이 집에서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런 건 내게 있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널 낳은 부모는 누구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싫은가? 그렇다면 왜 난 여기 있지? 나는 그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나는 너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버리겠어. 이 새끼 존나 멋있어. 서리 스타일임. 아니, 졸라 멋있는데? 이 새끼 서리 스타일임. 경민이 같다. 어. 말한 건가? 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할 순 없다. 날 내버려둬. 내게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다. 너희가 부럽기 짝이었다. 너희도 약해 보이는군. 네 명령을 받지 않다. 이거 재밌다. 말로만 듣던 부모 얼굴이 보고 앞으로 블랙 워그레이몬
서리 앨범 소개에 넣겠습니다. 난 나보다 약한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가 서리 앨범 맞아요. 소개 글입니다. 야, 너무 웃겨가지고 앞으로 블랙 워그레임은 지금부터도 힙합이죠. 여러분, 제가 그 내년에 말티즈 혹은 말티푸 멍멍이를 키울 거거든요. 이름 좀 정해주세요. 아, 왜 나한테 지어달라고? 이름이 두 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만나와 1번 만나. 만나요. 이게 만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는데 그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아침마다 뿌려준 하얀색 꿀과자예요. 아. 그러고요. 둘 번째는 산돌이. 산돌이라는 이름이야. 산돌이라고 그냥 이름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몰랐는데. 근데 그 산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없어요.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정한 다음 닭 산돌이? 야곱이요. 삼돌이 아니고 산돌이야. 산 야곱. 먹을 거로 지어야 오래 산다고? 야채 곱창. 야곱? 유다? 유다? 아니 저도 만약 강아지 이름을 음식 이름으로 지을 거면 빙수라고 지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마이크 세거에다가 강아지 이름 음식으로 짓는 병신 새끼들이라고 썼는데 제가 그렇게 한 병신 새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나 언행불일치 한 적도 없는데 언행불일치 했다고 욕 존나 먹는데. 오병이요. 아 미친놈아. 맞나 귀엽잖아요. 맞네. 맞나. 산돌이. 근데 산돌이 제일 낫네. 남들이 하라는 거 하지마. 맞나 귀엽잖아. 너는 아니야. 맞나 귀여운데. 나는 산돌이가 더 나은 거야. 제주 싫어요. 제주도 사람 같잖아요. 산돌이 귀여워요? 산돌이가 좋네. 그 이 의미도 좋고. 만나도 좋은데? 근데 만나 이름 만나는 진짜 어감이 좀. 만나 귀여운데. 만나 일로 와. 근데 산돌이가 못 이기죠. 산돌아 일로 와. 산돌이. 어. 만. 답정너인 게 아니라 하나 더 지으라고 개씨. 그리고 개새끼한테 왜 이름 성을 주나? 내 아들이 물려받을 거고 내 딸이 물려받을 거지. 내 성을 개새끼한테 준다고? 아니지 그건. 걔도 지 애미 애비가 있을 텐데. 강아지니까. 아니 한 마리를 더 골라야 돼요. 하나를 더 골라야 돼요. 만나 산돌이 산 맞나 아니고 삼 아니고 만두 병신 같고 만돌이? 복순이? 쿤디? 심깅이? 안 돼. 하나만 더 지어, 하나만. 자부. 대자부 해야 돼, 자부. 바나처럼? 어. 자부야, 일로 와. 자부자 같잖아, 모모치 자부자. 귀신 모모치 자부자. 자부자 너무 속상한 캐릭터지. 미스키 존나 멋있는데. 멋있어, 마지막에 끝날 때. 맞아, 하쿠랑. 게이 아니야, 얘? 게이 맞을걸? 하쿠랑 러브라인 아님? 아, 존나 멋있어. 오지 잡자. 와, 개 멋있어. 닌자도 7인방. 너 이 칼에 무슨 능력 있는 줄 알아? 까먹었어. 이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은, 베는 사람의 피 철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복구해. 와. 개 씹간지. 미친. 손 스노우, 킹 인 더 노스. 달래는. 아, 이거 괜찮은데? 배우니? 맞나? 고봉민 김밥? 라면 사리? 사리? 사리 귀엽다. 달래는 안 되는 게 우리 강아지가 예전에 집에서 키웠던 풍산개 이름 달래였어요. 달래 하늘 날아갔어요. 라이프. 시어도 존 게르하르트 아이젠하워 3세. 데이터라 좀 데이터. 갈. 아이젠 소스케. 소스케. 아직도 내가 두려우냐? 그 우르키오라. 우르키오라. 걔 너무 멋있어. 우르키오라도 괜찮네. 우르키오라 사리? 설이? 설이? 설이라는 이름은 내가 혹시 딸 낳으면 짓고 싶었어. 설이라는 이름.
그럼 삼촌들 이뻐해 줄 거 아니야. 왜? 왜냐니 씹새끼야. 내가 삼촌 되는 거 아니? 그치. 안 내가 왜 거야? 이름이 설이라고 해서 왜 더 예뻐해 주지? 아니 더 예뻐해 줄 수도 있지. 병신아. 아니 근데 설이가 아니면 덜 예뻐해 준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설이면은 내가 더 애착이 간다고? 그럴 수도 있지. 확실해? 아니야?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토시로. 봉덕이? 별론데. 괜히 싸웠어요. 죄송해요. 금주 대 금연. 금주. 너는 금연? 깐돌이, 미라니. 돼지가 방귀 뀌면 돈가스. 존나 구리다. 지금 만든 혼 목도리. 아 이거 무파사. 신반님 꼬마돌 닮으셨어요. 태균 삼촌 앨범 언제 나오냐. 그 태균 삼촌한테 물어보셔야지. 입시 안 끝난 예체능도 있어요. 아이고 그럼 가갖고 입시 준비를 해야지. 이놈의 새끼가 지금 뭐하는 거야? 여친 그냥 어떻게 챙기세요? 잘 챙겨야죠. 강아지 이름 음식을 좀 나면 강아지 하려고 하면 그 스포츠 그 음식 못 먹는데요. 맞아. 아 진짜? 그렇겠다. 참여 요청 안 받아줘요. When we free. 디지몬 엔딩곡 안 돼요. 원피스 대 나루토. 저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작품성이 애초에 나루토 쪽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원피스가 완결이 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일단 지금부터 질문지에다 질문 보내지 말고 대화 주제를 보내세요. 알겠죠? 맞아. 토픽 대화 토픽 화두. 나루토라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루토고요 저는. 나루토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시카마루죠. 시카마루 좋아하시나요? 데이다라 말고. 데이다라는 한 차에 요. 최애는 시카마루. 이름 정할 때 수컷. 저는 그 이타치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지라이아랑. 아 지라이아 멋있지. 정력에 좋은 똥 먹기 대 정력에 존나 안 좋은 음식 먹기. 오이씨. 잠시만요. 걔 이름 한나라고 하면 QM이 뭘 하나요? 그 이름은 한나. 그 이름은 한나. 보통의 삶. 언제 결혼할까? 너를 왜 이렇게 뽕끼 있게 했지, 근데? 아니, 쟤? 원래 뽕끼가 있어. 그니까. 정관장 광고 들었나요?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뿌리 때문에. 아, 뿌리까지 뿌리라서? 응. 네가 추천해줘. 근데 이거는 일단은 고양이를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엔 고양이가 싸가지가 없을수록 좋아해요. 왜냐? 영희. 왜냐? 지 좆대로는 막 와 와. 와. 오고? 어 왔네. 무슨 냄새 안 풍기나 이러고 냄새 뭐 확인하고 그냥 지 또 지 갈 때 가요. 난 싫어.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고양이 종이 있죠. 렉돌 렉돌. 뭐 렉돌 같은 경우는 얌전하고 사람 말 잘 듣고 혹은 이제 뭐 러시안 블루라든지 샴고양이 이런 쪽은 또 원래 이제 개냥이로 익히 러시안 블루 네가 키우는 애잖아. 걔는 그럼이. 좀 이상하네요. 걔 싸가지 없잖아. 그리고 외부인한테 싸가지 없는 거지. 엄마한테 싸가지 있어? 엄마 아빠 한 같은 경우는 되게 애가 엄청 좋아해. 아 그래 너는? 나는 외부인으로 취급해. 좀 외부인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데려와서 키우는 애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개냥이 종류가 있고 뭐 그냥 뭐 관상이래. 그 생긴 거 봤을 때 뭐 장모 단모부터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스핑크스 고양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거다. 우리가 예전에 저는 진짜 걔 너무 좀 징그럽다 생각했는데 또 직접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그 그리고 걔네는 털이 없잖아. 만지면 따뜻해. 근데
엄청 내가 고양이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 아 그래? 약간 눈이 좀 가려고. 나 전에 너랑 고양이 카페 갔을 때 좀 재채기하고 그랬잖아. 맞아, 그게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장모 단모를 일단 생각하고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이냐 이런 거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아니요, 이거 Q&A 여기 밑에 질문지 누르고 하는 거고 나를 팔로잉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 개씨발 팔로우 해라. 당근 게임 뭐지? 당근 케이크 안 먹어봤는데. 정신 차려. 어떻게 신바자드랑 오해누가 도시 헷갈려. 이건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맞아, 솔직히. 몇 세대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에메랄드. 그게 이제 처음 3세대죠. 3세대. 에메랄드가 첫 번째가 이제 이상해 씨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첫 그 번째가 피카츄 골드 레드 블루 버전이고 골드 아니 골드가 아니고 레드 블루 그린 버전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 맞아 맞아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골드 실버. 골드 실버고 어 세 번째가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사파이어. 에메랄드도 있었어? 에메랄드가 레쿠저 잡는 거고 루비는 그란도만 잡고 나 사파이어. 루비랑 사파이어 하니까 맨 마지막 걔네 다 깨고 나서 가이오가랑 그 그란돈 깨고 나서 레쿠자 나오던데? 그건 리메이크란 건가? 아 그 리메이크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파이어 레드 파이어 루비 루비 그 어. 확실한 거는 루비 버전에 그러니까 둘 셋 다 레쿠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를 못 잡았어 루비 사파이어는. 그래서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게 에메랄드고 나오는 그 전설 포켓몬 레벨이 다른. 70이든 뭐 40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에메랄드 그게 또 약간 히든 맵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레지 스틸, 레지 락, 레지 아이스를 잡으려면은 동굴 뭐 어떻게 깨가지고 뭐 어디에서 뭐 플래시를 쓰고 뭐 그래서 앞구르기라고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버전의 게임에 정말 좋은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 그 트레이너들 싸우고 나면은 네. 다시 못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번호 교환을 해. 알어. 그리고 걔네한테 전화를 하면은 나 이제 강해졌으니까 맞짱 한번 더 뜨자 이러고 또 한번 붙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레벨 업된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좋죠. 오 씨.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포켓몬스터 꽤 좋아했었어요. 복박사 이제 유튜브 맨날 포켓몬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재밌으니까. 내년 30대인 소감? 막 별 소감 없어요 그냥. 그래도 20대 때 롤렉스 샀다. 이 정도. 그리고 20대 끝나기 전에 지금 여자친구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씨발 이거 맞아 이거 안 돼. 뭐가? 너 이거 말하지 말고 봐봐. 너 개새끼 이거 알고 했지? 아니? 나 이거 원래 이거야. 형한테 얘기했어 이거. 너 이거 그 내가 미쳤다고 이거 왜 해?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알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 몰랐지. 당연히 몰랐지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뒤진다. 아 뭐 개소리야 형. 아, 그 이런 네가 걸 안 놀려. 알고 한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하진 않았고 그럴 수도 있지. 원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징베. 징베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징베 가장 멋있어. 징베.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라팔가로. 트라팔가로 좀 매력적입니다. 더콰이엇. 네, 그리고 저는 그 봉쿠레. 봉쿠레 멋있죠. 봉쿠레가 그 제가 그 뭐요? 그 이상성애자 중에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봉쿠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 프랭크 오션. 그리고 네. 아, 그 조로. 조로 족간지지. 조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죠? 나니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캐릭으로 가면 전 니코 로빈. 정신이에요, 이거. 비비. 아 저는 비비 별로. 왜요? 왜요? 네? 왜? 네?
비비가 왜? 어때서 파란 머리인데? 비비는 아무래도 이제 좀 너무 옛날 캐릭터가 아닌가. 네. 비비가 얼마나 멋있는데. 크로코다일 멋있죠. 크로코다일 멋있죠. 네. 그게 여자설 있는 거 알아? 맞아. 그 이완 코브가 이제 여자였을 때 남자로 성전환을 시켜버렸다는 그런 떡밥이 돌아가. 미호크 좆밥설 알아? 그것도 알지. 미호크 좆밥. 아 이게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카카시 네. 좆밥설도 되게 많이 돌았고. 네. 미호크 좆밥설. 아니 카카시 버섯 돌 때 그 만화에 그 장면 있어. 카카시가 이제 나루토한테 나루토 라면 먹다가 너는 어쩌면 나보다 더 나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어이 터진 표정으로 모여가지고 여기 찐이다. 아니 슈 만화 영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지 어디서 얘기하나. 08년생 예비 중인데 중학교 때 선배한테 치킨 썰었나요? 08년생이에요? 야 씨 08년도에 내가 난 태어나고 사람들 안 태어난 줄 알았어.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엄마가 자꾸 친척한테 제 대학 얘기에 싸웠는데 화해 방법 좀요. 엄마가 자꾸 친척한테 제 대학 얘기해서 싸웠는데 화해 방법 좀요. 일단 엄마랑은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엄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글쎄, 혼나는 거예요. 감히 엄마한테. 엄마랑 어떻게 싸워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어? 몸에서 난 거 전부 다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해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갑자기 기억 안 나. 사과를 하고,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다른 사람한테 민감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엄마. 네. 나도 조금 엄마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죠. 예. 어디서 유교보이가 아니고 이건 유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도 부모님은 항상 공경하라 그랬어요. 걔 호로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새끼들이 다 08년생 이상인가 봐. 어? 초등학생들이야. 엄마한테 죄송하다 그래. 아씨 몇 개를 보내는 거야 이씨. 이거 좀 멋있 좀 무섭다 이거. 얼굴 타투 대 마동석과 진지한 상담 중 하품 다섯 번 하기. 일단 이게 왜 문제냐면 둘 다 영구적 손상을 가져와요. 맞아요. 근데 얼굴 타투는 내가 근데 어떤 얼굴 타투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눈썹 문신 해도 얼굴 저는 타투죠. 점 찍을 거예요 그럼. 점 괜찮네. 네, 점 딱 여기 두 개 찍고 저 여기 끝내겠습니다. 그것도 얼굴 타투잖아요. 맞아요. 아니 꼬우면 짐을 더 확실하게 했어야지. 맞아. 마동석과 진지한 상담 중 하품 다섯 번 하기. 아 저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식물인간이잖아 식물인간. 다섯 살 디젤 대 디젤 다섯 명. 신박하네. 난 다섯 살 디젤. 나는 다섯 살 때 다 싫어해. 디젤 다섯 명 할래. 난 디젤 다섯 명 더 싫어. 근데 사실 씨발 존나 정신 없을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가 서로한테 팔랑귀여서. 진짜 생각한 거 그런 거 같네. 형 3디젤이 그랬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원래 부처님 생일 맞아? 아 우리 이모부 불교잖아. 불교인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 지랄할 것 같아. 존나 싫어. 아. 디젤 다섯 명? 감당 불가능. 제 스무 살은 어디 간 걸까요? 홍대 안 간 지 1년 됐어요. 지금 그럼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징징대지 마 이 새끼야! 근데 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 스무 살인 거지. 1년 됐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응, 그치. 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가고 있어. 우리만 있어. 우린 여기 사니까. 우린 여기 사니까. 나도 근데 다른 데 못 가, 지금.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든 거야? 이건 뭐야? 주왕?
이 새끼 징징대지 마. 다 힘들어. 다 힘들고 징징대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징징대. 고라니 선생님이네. 어, 나는 29살 없어졌어 임마. 난 내 쇼미 한정 연예인 노래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지고 있어. 얘가 제일 억울해. 지금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오빠 잘생겼어요 라고 93년생들이 얘기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잠시만요. 살면서 제일 빡쳤을 때가 언제였나요? 너 언제였어? 셀 수 없어. 저도 솔직히 저 되게 많이 빡치는 편이라. 최근에. 최근에 진짜 제일 빡쳤을 때 언제였어? 제일 빡쳤을 때? 모르겠어. 셀 수 없어. 다 항상 빡쳐 있었어. 나는 항상 빡쳐. 난 너무 빡쳐. 진짜. 언제 빡쳤지? 근데 보통 제일 빡칠 때는 대화 상대가 말이 안 통하거나 아니면은 대화 상대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개같이 알아듣거나 이럴 때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희수한테 화난다는 뜻 아니야 그거? 아니 희수랑 말 안 해. 징배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적왕의 선원이 될 남자가 사황 따위에 쫄 것 같냐? 이래서 물음표이잖아. 일단 징배가 왜 멋있냐면 일단 풍채가 좋죠. 일단 딱 봤을 때 든든하게 생겼죠. 두 번째, 의리 있다. 네, 의리가 굉장하죠. 신의를 아는 남자. 저는 심지어 제 방에 징배 이거 있어요. 어인가라대. 어인가라대 족간지야. 맞아. 세 번째, 존나 강하죠? 존나 세지. 징배 어디에서 얻어쳐준 적 없죠? 맞아요. 에이스하고 3일 밤낮을 싸웠어요. 마치 관우와 황충처럼. 150합이 넘어도 승패가 안 났기 때문에 다음날 와서 다시 한번 싸우는 그런 그림으로. 그렇지, 그렇지. 간지가 나죠? 징배 제목. 이름도 간지난 것 같고. 네. 정상전쟁에서 몰이야 그냥 한 방에 그냥 맞아. 원콤 따이죠? 뱃돼지 맞고 질질 짜고 좋아 죽죠? 네. 든든하죠? 아씨 잠깐만 사람들 참여해서 얘기 좀 할까? 징배는 바닷물로 샤워하나요? 아이씨 밤낮이 바뀌었어요? 좀만 그럼 잠을 참아보세요. 맞아요. 하루 참아야지 어떻게. 저거 그거 얘가 기술 좋아요. 포켓몬스터 지우 닮았다고? 지랄하네. 지우가 얘보다 눈 23배 커. 인생게임. 저는 사실은 브롤스타즈. 저는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였던 것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도 오래 했지만 재밌게 한 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다. 사실 메이플 스토리도 약간 인생 게임이에요. 왜냐면 스토리. 제가 그렇게 귀염 그 만화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루디브리엄을 처음 가봤을 때 눈깔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빠빠 브롤스타즈 여자친구 없어요. 장난친 거지. 없었더라고.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 비앙이라고 했잖아.
Yeah. 호호. 제일 좋아하는 만화? 제일 좋아하는 만화? 아 근데 나루토, 블리치, 뭐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그거 우리 둘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밥 먹으면서 막 보면서 막 이러서 남자 보면서 막 요망한 년. 요망한 년. 밥 먹으면서 욕했어요. 기술이 이제 인생 2회차라고. 그리고 그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이 그 썸에 진전이 있으면 안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다 보다 못한 다른 버전이 나왔어. 이제 둘이 결국은 결혼을 해서 이제 약간 단편인데 굉장히 그것도 이제 해소가 되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저는 그 아무래도 만화책은 배가 본드인데 강철의 연금술사로 할게요. 애니메이션. 네. 네다 12지라네. 우리 중에 제일 오타쿠처럼 생긴. 그러니까 토리라미로 새끼야. 와 이거 난제네요. 나 여동생 QM. 뭐라고 할 수 있어서? 아니 여동생은 지 알아서 사는데 여자친구가 QM이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감당해야 될 거 존나 많아. 생각해봐. QM형의 성격, QM형의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채워줘야 되지, QM형 오락기 사줘야 되지, QM형 식비도 감당해야 되지, QM형이랑 같이 운동 다녀야 되지. 씨발 혼자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자친구 여동생이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됨. 따로 살 수도 있고. 맞아. 개우봐. 여친 헤어지면 잔대라고. 어, 그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옵션 없어. 그럼 재미없지. 찾고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는 오늘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8시에 잤고요. 자다가 목말라서 깼어요.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다가 목말라서 깨요. Yo, I feel you. Yeah. 오늘 저녁 저희 둘이 샐러드 먹었어요. 아, 이 밸런스 게임 그만해. 재미없어. 상담은 최근에 너무 많이 했잖아. 드라마 정주행할 거 추천해주세요. 전 얼마 전에 정주행한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한국 드라마는 그 뭐더라 그거? 동백꽃 필 무렵. 요. 여자친구 꼬시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그거 재밌다 그래서 썸 탈 때 제가 그거 봤어요. 요. 스위트홈 우리 때문에 보려고 그랬는데 취향 아닐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재밌어요? 내용 뭔지 알아? 그거 뭐 외계인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괴물 나오는 거?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으로 바뀌는 걸걸? 근데 나도 막 보다가 나도 내 취향 아니어가지고 안 봤는데 우리 회사에서 OST가 나왔는데 안 본다? 나는 좀 그래도 너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고 병신 드라마 본다면서 개재밌게 봄이라고 희수가 그러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씨발로마. 야 미안하다 했잖아. 그냥 지랄해보고 싶었다고 했지. 그 스위트홈 그거 아니에요? 막 뭐 여자애가 그 옆집 여자애가 뭐 배고프다고 막 갑자기 막 식욕이 엄청 막 강해지다가 막 괴물 돼서 막 자기 막 키우는 막 동물 막 잡아먹고 막
좀비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좀 기괴했던 뭔가로 기억을 하는데 난. 신방 영어 얼마나 잘해요? 잘 못해요. 쿤디 얼굴 같게 쿤디 프리스타일 시리즈 다 쿠지. 흑역사. 흑역사! 흑역사는 늘 저는 어제도 흑역사 같아요. 너 그거 어제야? 어. 어. 흑역사. 흑역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 어제냐고? 응. 뭐, 뭘 그거라고 물어본 건데? 그거 네가 아까 나한테 얘기한 거. 아 아니야. 아, 아니야? 3일 전. 아, 어젠 줄. 좀비 아니야 욕망괴물이야. 완전 재밌었는데. 흑역사가 뭐였냐면은 내 흑역사 뭐 있을까? 대통령 컷. 대통령 컷? 대통령 컷도 확실히. 저 흑역사? 헤이 주소 내 스티커 좀 붙여 주소. 아니야 그건 내가 지금 이렇게나 되었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흑역사지. 이거 왜 흑역사야? 흑역사가 흑역사는 지우고 싶은 역사 아니야? 아... 저 그 스무 살 때 학교 다닐 때 너무 깝쳤어요. 그게 좀 흑역사인 것 같아. 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애들 좀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 과에서 하라는 거 막 다 하고 이랬는데 막 여자 하라면 여자 하고 막 이거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막 했는데 하지 말걸 그랬어요. 그거 흑역사인 것 같아. 자존심 상해 생각만 하면. 재미없지? 크리스마스 때 키스하면 진짜 종소리 들리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내일 해볼게요. 쿤디판다 오버워치닉 신바자가 되었지.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오버워치닉 신바자가 된 새끼 지들끼리 얘기하고 안 하고 존나 많았음. 그 중에 이 새끼가 제일 첫 번째였고. 맞아. 영재이도 그거였고. 맞아. 내 주변에 학교 후배 두 명이 신바자가 되었고. 맞아. 한 명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나. 나한테 신바자가디 있었어. 맞아. 이 새끼가 그때 너 얘가 신바자가디 해놓고 욕을 존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싸웠어요. 아니 원래 의도는 이제 욕을 먹어도 신바가 먹는 느낌이겠지 했는데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신바자가디로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물론 난 신바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싸우다가 한 번은 막 욕 개먹고 씩씩대다가 이제 왠지 내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욕을 먹은 거니까 신발 형한테 이제 형 그땐 존댓말 할 때였으니까 형 나 형 이름으로 욕을 먹고 다녀서 뭐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신발 형이 별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느낌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병신 같은 새끼가 어쩌라는 거야 그냥 꺼져 이러고 말았지. 근데 약간 그때 그리고 주변에 CK가 오버워치에서 만나가지고 막 욕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 주변에. 진짜? 오버워치에서 CK인 것 같은 사람한테 욕 존나 했는데 그 진짜 CK였다고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어. 왜 그랬지?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음악한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악마 열매 먹고 싶다면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저는 크리스천에서 안 먹겠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악마 열매 안 먹을 애들이 좀 멋있어요. 보실래요? 조로 샹크스 아직 모르지만 미호크 징베 코비 거프. 맞아요. 저 악마 열매보다 저는 패기랑 철괴 근데 직원.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아, 오케이, 잠시만. 왜?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 가상의 그걸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도플라밍고의 실실 열매가 좀 탐이 나네요. 좋다. 네. 너무 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아씨 뭐하지? 우걱우걱 열매로 하겠습니다. 왜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아니야. 매끈매끈 열매. 아, 그 알비다가 응. 가지고 있는. 그거 먹으면 몸매 좋아지잖아. 근데 알비다의 몸매가 될 수도 있잖아. 아, 좋겠네. 남자 먹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예. Yeah. 존나 진지하네. 아니, 물어봐 놓고 왜 그래. 저 눈 밑에 찍었는데 존나 예쁨. 진짜, 아, 저 문신을 했나보네. 존나 예뻐요? 얼굴 인증해보셈. 탈모는 언제 왔나요? 내일이요. 얘 죽기 전에 내가 전도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잠재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뭐야, 뭐. 나는 포스트 크리스찬이야? 응. 잠재적 크리스찬. 나 전도할 자신 있어, 얘한테. 어머니한테 부탁받은 것도 있고. 원피스 최고 명대사. 일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해정왕의 선언이 될 그 사왕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거. 그것과 나는 좀 좋아하는 대사 있어. 얘들아 미안. 나 죽어. 이거. 뭐지? 로그타운에서 아 루피가 죽을 뻔했는데 간지나지. 근데 걔가 아, 이 새끼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 나 죽어. 잘 잤다. 등에 난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너무 멋있어. 어, 그거랑 멋지군. 뭐지? 그거랑 응. 이거 아세요 이거? 느려. 어. 동시했어. 너무 병신이야 우리. 아, 보통은 이제 주인공격 되는 멤버가 좀 그런 응. 말을 많이 하네요. 맞아요. 원피스에 나플라가 나오냐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옵치 픽 모스트 뭐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옵치를 많이 할 때는 한조였어요. 저는 그 맥크리. 아 근데 한조가 진짜 쓰레기킬이 됐어요. 한조 원래 그 갈래 화살 있을 때 이렇게 딱 그 캐릭터 밑에 착 맞추면은 갈래 화살이 다 바운스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딜이 잘 들어갔는데 갈래 화살 없어졌어. 그 이후로는 사실 오버워치 안 했기 때문에. 아 정크랩도 많이 했지. 나는 알라바 스타일 수호신 팔콘 존나 힙스터네. 아 근데 멋있게 생겼어. 어 멋있지. 남자들은 키 큰 여자 안 좋아요? 키 몇인데요? 저는 제가 키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원래 키 작은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165인데 꽤 뭐 작은 편은 아니죠. 큰 편이죠. 근데 좋아요. 사진 찍었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좋아요. 저는 키 큰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키 작은 여자도 비슷하게 좋아해요. 키 큰 여자, 제일 큰 여자 누구 만나봤어? 몇 정도? 72. 근데 하이힐을 신고 온 적이 있었어. 171 어때요? 171이요? 좀 그렇네요. 예. Yeah. 모델 쪽으로 가보세요. 168. 68. 아, 뭐 어차피 나랑 만날 거 아니잖아. 맞아. 기말 평균 93이라고요? 진짜 축하한다. 어떻게 그러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공부 진짜 잘하네. 고생했다 진짜로. 너의 노력은 엄마가 모르고 아빠가 모를지언정 내가 칭찬해줄게. 너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 중에 하나야. 아닐 수도 있어. 하여튼간에 축하한다. 고생했다. 대단하네. 맞아.
올 에이플? 어디 대학인지를 말해. 데자부의 아티스트 섭외 기준이 궁금해요. 이거 재밌겠네. 우리만큼 랩을 잘해야 돼요. 비앙도 그만큼 하거든요, 랩. 비앙이 솔직히 한 나 정도 하는 것 같아. 아직 공개가 안 되는데. 쿤디보다 조금 잘하고 저 정도, 저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친. 어땠어? 어, 나, 그, 나쁘지 괜찮았어, 않았어. 이거. 괜찮았지. 괜찮. 연습이지. 일단 나는 그게 중요하다 할게. 이 사람이 음악의 뜻이 있는가? 맞아. 뭐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말고 음악의 뜻이 있는가? 그런 부모에서 방향성 일단 맞아야.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데려왔는데 음악을 안 해요. 그럼 데려온 이유가 없잖아요. 과학 27점한테 욕주면서 이제 고등인데 정신 못 차림. 아이 씨발놈아!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야? 대답의 영역 기준 까만색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같은데. 까만색은 모든 사람한테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가 옷을 못 입는다? 까만색만 입어. 맞아. 네가 해달라고 한 거야, 레, 욕. 어? 뭐야? 아, 메이플색에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마을. 저는 헤네시스에 이마트 있나요? 없지. 헤네시스를 달팽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좀 돼지도 많고 버섯도 많고 좀 그렇네. 엘리니아는? 엘리니아는 요정들 마을이지. 어, 벌레 많을 것 같아 거기. 아니 근데 몬스터로 따져봤을 때 벌레가 없어. 슬라임. 그렇지. 마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살 데 없지. 아니야. 뭐 그럼 리쌍구 살아야 돼. 리쌍구 돼지들밖에 없어. 거의 달팽이 있음. 커닝시대 보여줄까? 그 무슨 막 이상한 막 문어 외계인 막 이런 거 있음. 옥토퍼스 있잖아. 옥토퍼스. 아씨 됐네. 아니야 그 메이플 월드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메이플 월드 말고 엘 저기 저 뭐야 그 신대륙으로? 어 아랫마을? 아랫마을 괜찮은데? 아랫마을 괜찮은 것 같아. 아랫마을 조선 사람은 조선에서 아랫마을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랫마을로. 네 오르비스 맞아 오르비스. 에델슈타인은 여러분 에델슈타인은 거기 독재 국가예요. 통치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강제로. 그럼 레지스탕스가 돼야 되잖아요. 아, 우리 왜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씨발. 족같네. 메이플 너무 오래 했어. 가장 좋아하는 웹툰. 원래 헬퍼. 네, 지금 저는 헬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저 헬퍼 요즘 안 본 지 오래됐고요. 다시 한 몰아서 그냥 볼 것 같고요. 시즌별로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수사구단 아, 너무 훌륭하게 너무 봤던 만화고 요즘은 그 비질란테와 어 그거 재밌어? 어 재밌어. 비질란테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오락소대 그런 거 보니? 아 진짜 재밌어 그거. 저 안 본 지 좀 됐는데 유미의 세포들 그런 거 봐? 응. 친구들하고 맨날 유미의 세포들 나올 날마다 욕 존나 했어. 유바비 개새끼 막 이러면 친구들 욕하면은 솔직히 씨발 유바비한테 왜 그렇게 기대한 거야? 유바비 원래 바람 펴가지고 여자친구 있을 때부터 유미 꼬시던 개새끼인데 이러면서 존나 싸움. 존나. 저 치즈 인 더 트랩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 치즈 인 더 트랩 진짜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시네탑 재밌게 봤는데 그 시네탑도 요즘 좀 감흥이 떨어지고. 요즘 벌이 어떤?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즘 벌이 어떨 것 같아? 요즘 벌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엔 그랜저로 대답했다면 전 롤렉스로 대답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더 벌 수도 있었죠. 네오크리스찬 나오고 나서
신학대학교 투어 싹 돌았으면 돈 존나 벌었을 텐데. 맞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제 별명이 돈 벌 뻔한 사람이군요.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 못 벌지 않아요. 잘 벌어요. 레슨이 많이 들어와서. 뭐 있더라? 뭐 거기까지 또 갈라 그래. 오, 우리 학교 오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주면 간다. 내년에요? 잠시만요. 지금 뭐 잘못 누른 거예요.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예쁜가? 외적 이상형에 누가 가까운가? 고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늘. 그래서 솔직히 근데 봐봐요.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다 예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엄청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그 연예인들을 다 알지 않는 이상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응. 이 사람 예쁘네. 이 사람 좋은데요? 이 사람 예쁜데? 이 사람도 좋은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씨, 왜 그렇게 가? 그냥 예쁜 사람 고르면 되지. 그게 어렵다고 다 예쁘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하나, 둘, 셋! 아, 생각 안 나. 그럼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셋! 자, 한 번, 좋아요. 블랙핑크에서 누가 제일 예뻐? 하나, 둘, 셋! 아, 어렵네요, 그거. 두 명. 하나, 둘, 셋! 로제, 지수. 오케이, 그러면 지수인 걸로 해요.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응. 너 근데 원래 지수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블랙핑크 알게 된 게 지수 때문이어서. 근데 보다 보니까 다 뭐 멋있는 분들이죠. 저는 그 원래는 아주 오랜 이상형이 박보영이었는데요. 근데 그 제가 그 군대에서 감자별이라는 시트콤을 봤는데 거기서 서예지 씨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키가 너무 크고 길쭉길쭉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딱 좀 닮았어. 그 둘을 좀 닮았어 이렇게. Damn. 수수하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죠 사실. 뭐 누구든. 예. 내 여자친구 이쁘다 부럽지. 오빠 공부 포기해서 수능 존망했는데 수험생활 쓰기도 다니기도 죄책감 들어. 그거는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네가 그냥 못한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왜냐면은 공부를 포기한 새끼는 안 쪽팔려. 맞아. 나처럼 쪽팔리다는 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한 거야. 도망친 거야 비겁하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드는 건 들 수 있는데 포기했다는 말은 좀 잘못된 사용법인 것 같아. 정신 차려. 여자친구랑 함께 보냅니다. 남자들 손 큰 여자 좋아하나요? 손이 크다고 딱히 더 플러스가 되는 것도 없고 손이 작다고 뭔가 가산점이 있는 것도 없지 않나요? 그냥 너무 막 존나 큰데? 막 이러지 마. 아 근데 그런 느낌이 있지. 그 이렇게 손을 봤는데 팔씨름 내가 지겠다. 나는 그런 거 있어. 막 그러면 좀 발이 막 존나 커. 아유 그치. 오리야? 막 이러는. 오리야? 벗어봐 이러면서. 오리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소르크 존나 재밌게 보내고 싶나 보네 얘. 복부질하네. 넷플릭스 봤으면 재밌게 본 거? 블랙미러. 블랙미러 재밌죠. 나르코스. 나르코스는 안 봤습니다 저는. 브레이킹 배드. 프렌즈. 13 Reasons Why.
루머의 루머 재밌죠? 재밌죠? 그러고 그 시즌 1만 재밌어요. 갑자기 걔 귀신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없어. 맞지? 또 뭐 있을까? 테라사우스. 그거 뭐야? 그거 일본판 하트 시그널인데. 와, 그거 러블라인보다 그 관계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졸라 재밌어. 마이노스는 꼭 보라 그런 거. 재밌어. 재밌어? 봐야겠다. 여자친구 봐야지. 브루클린 99도 재밌는데 브루클린 99는 그냥 이제 웃기려고 보는 거죠. 저는 넷플릭스에 없는 거 중에 왓챠에 있는 거 중에서 소프라노스. 넷플릭스에 프렌즈. 빅뱅 티어리 진짜 재밌죠. 예. 출연자 자살에서 끝났어. 뭐? 그 테라사우스. 아, 그래? 그러니까 짝도 그랬는데. 출연자 중 한 명이 욕을 많이 먹어서 자살했습니다. 이거는 후자죠. 전자는 쿤디가 옛날에 형 핑크색으로 염색했어요 이렇게 카톡이 와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렇게 그랬어요. 기억나? 아 근데 뽀글머리는 좀 지금도 아 나 괜찮을 거라 하라고 하면은 저 합니다. 그 시카마루 머리 얘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근데 핑크 머리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가 없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저한테. 이게 뭔가 계속 보내지나 봐. 뚱뚱한 여자, 통통한 여자, 적당한 여자 나누는 기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이 어떻게 진단하는가. 나 정도면 통통하지, 뚱뚱한 거예요. 나 정도면 날씬하지, 통통한 거예요. 아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살 빠져, 마른 거예요. 아시겠죠? 정해드렸어요 제가. 남자들은 어떠냐? 허벅지끼리 닿네? 통통한 거. 맞아. 허벅지 안 닿네? 마른 거. 뭐야? 뚱뚱한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여운 사람 대 섹시한 사람. 둘 다 있으면 진짜 좋죠. 무인도에 같이 간다면 김병만 대 고양이. 김병만이죠, 이건. 미친, 고양이랑 같이 가서 뭐해. 그러니까. 윌슨이야? 윌슨? 일단 고양이도 같이 굶어 죽을까봐. 맞아. 그리고 그 새끼 무인도에서 딴 데가 있을 것 같아, 막. 지만 밥 먹고 새 잡아서. 인생의 제일 첫 기억. 나루토에 나오는 기술 중에 딱 하나만 쓸 수 있다면. 바보냐? 당연히 다중 그림자 분신술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자 분신술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림자 분신술 제외하곤 이자나기지. 이자나기가 뭐였지? 꿈이 현실로 되는 거. 눈 안 나가면 그거 함. 나는 아통아 이씨라네. 아통아 좋긴 해. 아통아 좋긴 해. 아 강아지 키우시나 보네. 아통아는 씨. 이걸 왜요? 아 웃기네. 아 재밌었어. 번개를 잘랐다고. 남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만의 여우짓 있나요? 남자가 여우짓 하면 걔랑 안 맞나요? 아 뭐야 병신이야 이러고. 두 분이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된 썰. 너의 기억에 먼저 의존해서 얘기해봐. 그 슈미 오때 이후에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다음에 봐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다음에 안 만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바 형이 아니요 진짜 봐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오도마라고 화평이 형이 있는데 화평이 형이 저한테 복현아 너 지금 딱 이 정도로 친하면 너가 욕을 안 먹는다. 근데 저가 친해지는 순간부터 저 형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유 뭐 사람 착하겠지 뭐 괜히 그러나 이랬는데 그 이후에 한 3, 4개월을 욕밖에 안 먹었어요. 이 형 뭐 강남대 동아리 방에서도 많이 그랬고 어쨌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 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나도 즐기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이제 원래는 거리를 좀 두려고 했는데 더 거리가 좁혀지면서 친해진 게 아닌가. 저는 얘기 드릴게요. 네. 얘가 갑자기 원래 이 새끼 싸가지가 존나 없었고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뭐야 씨발 이러고 그랬는데 얘가 쇼미 때 만났죠. 근데 그때 얘가 쇼미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 장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지금 쿤디판다 팬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새끼 미친 새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2차 예선 때 랩을 하고 나면 와갖고 인터뷰를 해요. 쿤디판다 씨 방금 어떠셨어요? 방금 저분의 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저걸 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게 랩인가요? 그러고 막 와서 쿤디판다 씨 방금 어떠셨어요? 이러면 뭐 괜찮긴 한데 저거 갖다 붙여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이었어요 약간. 맞아. 그래서 와 이 새끼 존나 싸가지인데 생각했죠. 근데 지인 어떻게 하면 쿤디판다 오늘 어떤 랩을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랩을 준비했어요. 이론상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준비한 대로 하고 올패했어요. 맞아. 그렇게 하고 이 새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심사위원들 여기 그 쿤디판다가 디스한 그 신바자와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럼 둘이 3차 올라가면 붙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사람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예언은 맞긴 했지. 지도 떨어졌다는 거 같이 떨어졌다는 거 만 예상을 못했다 치고 그랬는데 이 새끼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거 방송 나가면 얘는 진짜 사형이야. 사형. 거의 민중 재판을 당해서 죽을 거야 얘는. 거세당하죠. 근데 정우는 제가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면 얘는 그 병을 알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동정심을 느끼면 저는 그 사람한테 그 비정상적 호의를 보여요. 맞아요. 누가 좆됐다? 그럼 전 그 사람한테 연락해요. 좆돼 보니까 느낀 습관인데 와 진짜 내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막 물어봐요. 아까운 참가자 누구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 쿤디판다? 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새끼 옆에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잠시만 근데 이 좌석이 어떻게 됐었냐면 같은 줄이었는데 예? 저 면도 신바였어요. 예. 예 면도 신바 해시 해시 수환 그 옆에 김용훈 이렇게였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앉았는데 아니 근데 그리고 네. 이제 당시에 뭐 싸가지 없다 뭐 있었다 이게 오해가 아니고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신바의 랩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아이고 어쨌든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근데 떨어졌는데 랩을 진짜 존나 잘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아쉽다 이 생각 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면도 씨가 이제 화장실인가 뭐 스탠바이 하러 갔습니다. 그럼 이 사이겠죠 지금 이 한 명 자리군이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와요. 그러더니 신바한테 먼저 혹시 떨어진 사람 중에 아쉬운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데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내 속으로 이제 X됐다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나 이제 신바라고 말하면 난 그냥 비겁한 병신새끼가 된다 이랬는데 이제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돌면서 너한테 물어봤어? 어. 아, 기억 안 나. 쿤디씨 뭐 떨어지셨는데 본인 제외하고 이제 좀 아쉬운 사람 있나 이랬는데 아 여기서 근데 내가 신바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추해 보일까 하다 결국은 신바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나는 기억 안 나. 네, 결국은 신바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진짜 아 근데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좀 하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대기실이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나 끝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게 깜짝 기억이 남. 맞아. 끝나고 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와, 씨, 안에 난리 났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맞아. 어, 씨발, 뭐,
그럼 뭐 방송에 나오겠네 이러고 말았죠. 근데 그때 제 집에 가려고 얘랑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몇 명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해줘서 뭐 고맙다 그랬나?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쿤디판다 씨가 저를 디스를 했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스 할 수 있다. 맞아. 이랬어요. 할 수 있고 그 나 미워서 한 거 아닌 것도 알고 그냥 뭐 앞으로도 내가 구린 거 있으면 까달라 이랬어요. 그런데 얘가 언제 커피 한잔 해요 막 이래서 내가 에 뭐 이렇게 하고 DM이 옴. 맞아. 그래서 제가 언제 커피 한잔 해요 이렇게 해서 아 네 뭐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 나중에 한번 진짜 만나요 이랬는데 이 새끼가 그래놓고 안 만날 거잖아요 이제. 거의 뭐. 아니 그래서 싸가지가 전무하지 않았나. 아니 그래서 제가 아우 씨 뭐 며칠에 만나던가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얘한테 그렇게 뭐 좀 제가 원래 정을 좀 안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좀 경계를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일들이 많아.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얘가 존나 늘러붙는 거야. 맞아. 형 어디에요? 형 오늘 홍대 가면 형 볼 수 있어요? 막 이러고. 맞아. 그래서 아씨 귀찮게 하지? 막 이랬는데 나도 그러다가 나도 얘 놀리는 게 재밌어져가지고. 맞아. 그리고 저는 원래 그래요. 제 진짜 주변에 있으려면 제가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새끼 싸가지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져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집중 단속 기간에 들어갔죠. 쿤디판다 싸가지 집중 단속 기간에 들어가서 근데 얘가 그때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면 이제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되는 건데 버티더라고 그걸. 맞아. 개지랄하고 막 밥 먹을 때도 너 씨발 어른이 숟가락 안 들었는데 이 새끼가 막 지랄하고. 맞아. 거의 막 예절 교육 거의 들어오는데 신발 정리 안 해? 막 이런 거 했는데 그걸 다 버티고 아 형 저 어제 너무 많이 혼나서 오늘은 안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막 이러면 와 이러면 오고 이랬음. 맞아. 그러다가 친해졌죠. 그러다가. 맞아요. 제일 주변에 있는 사람 됐죠. 그 여러분들이 신발 라방 들어오면 맨날 혼나잖아요. 그거 제일 먼저 저한테 했어요. 아니야 나 전에 화평이 형이. 거의 뭐 거의 어쨌든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눈앞에서 그걸 들으면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쿤디 부모님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 맞아. 그 너가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랬더랬지. 그랬더랬죠. 어? 가로사업 때 재건축 때 부산물 제일 좋은 거. 이거는 무조건 저는 가로사업일 수밖에 없고 저 생각해볼게요. 일단 부산물은 부산물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순서대로 좋아하는데요. 가로사업 재건축 부산물 나도 그런 것 같아. 가로사업이 좋긴 해. 잘 만들었지 어쨌든. 근데 재건축 때 너 랩보다 확실히 가로사업 때 랩을 훨씬 맞아. 훨씬 뭐 프로덕션이야 뭐 프로덕션은 차이가 있는 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 담배 한 피우고 있습니다. 네 한 대 피우고 오세요. 맨날 저희한테 찐따라고 하시는데 그래퍼의 그 편인 거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찐따들은 지가 되고 싶은 모습인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찐따가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날 좋아하는 거지 찐따들은 진짜 찐따를 보면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봄. 뭔 말인지 알아? 니들은 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난 찐따가 아니거든. 인싸도 아니지 물론. 근데 저 대학 다닐 때는 인싸였어요. 하루에 맨날 술자리 3, 4개에서 오라고 전화오고 그랬어요. 응? 존나 깝치네. 니네도 지금 재밌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2시간 동안 내 얘기 듣고 있으면서 이 새끼들이.
잠시만요. 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 저는 첫 번째 오컬트 느와르 스릴러 이런 거. 네. 오컬트 느와르 스릴러. 어려운데? 여기 내 라방이야. 지랄하지 마. 어렵다 이거. 내 여자친구가 좋다. 나는 내 여자친구가 좋은 걸로. 오, 남은 인생을 단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삼겹살로 하겠습니다. 두 개로 할 수 있다면 삼겹살과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은 진짜 최고야. 소금만 있으면 돼. 살면서 제일 쪽팔렸던 일? 삶이 제일 쪽팔렸던 일 뭐 있을까? 삼겹살, 아, 삼겹살 낸다. 살면서 제일 쪽팔렸던 일? 진짜 어렵다. 뭐가 있을까? 살면서 제일 쪽팔렸던 일 뭐 있을까? 저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쪽팔렸던 일. 살면서 제일 쪽팔 진짜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요. 아, 뭐 없지? 쪽팔렸던 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옛날에 아씨, 기억이 잘 안 나요. 미안해,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나 이거 그냥 넘어갈래. 야, 이거 봐줘. 아, 그건 별로 안 쪽팔려, 해유 주석은. 야, 그 문 좀 열어놔. 왜 더? 응, 조금. 나 이거 벗고 벗으려고. 태닝
살면서 제일 쪽팔렸던 일 얘기하는데 생각이 뭐 마땅한 게 안 나. 저 쪽팔린 거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버스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용인 쪽을 가야 되는데 용인 쪽 가려면은 그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네가 좀 그 기흥이랑 뭐 용인 뭐 이런 데가 아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처음 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카드를 어디다 찍지?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거 보고 타야겠다 이러는데 마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버스 올라가면은 그 앞자리 그 막는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앞자리 거기에다 약간 손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는 아 저기다 찍는 거구나 이러고 가슴에 카드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댔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좆됐다. 그 순간 내정지가 왔는데 기사 아저씨가 빨리 찍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찍고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 인생이 꼽는 쪽팔린 순간. 나 이거 비슷한 거 있는 게 저 처음 스무 살 때 올라왔을 때 지하철 타는 법 몰라하고 지하철 진짜 개심하다. 지하철 타는 법 몰라하고 그 저희 동네에서 쓰던 그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마이비 카드 쓰는데 마이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금으로 막 뽑고 하는데 그때 내가 나한테 좀 관심 있어서 번호 따고 이랬던 애가 있었어. 좀 썸탔으면 썸탄 거지. 걔가 옆에서 막 알려줬어 이렇게. 아 그건 진짜 존나 창피했어.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했어 진짜. 아는 척했거든 심지어. 아 할 줄 알아 막 이랬어. 너무 창피했어 진짜. 아 지하철 버스 빡세요 이거. 포켓몬 세상에 산다면 데리고 다니고 싶은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너무 많잖아. 세 마리로 줄이죠. 라플라스. 아 근데 라플라스 그 새끼 요트야 거의. 근데 라플라스가 저는 엉덩이가 좀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맞아. 근데 그걸 잘 타고 다니더라고 지우는. 개새끼예요 그 새끼. 이상한 새끼예요 그거. 저는 메타모. 아씨 뭐야. 왜 안돼 씨발. 아니 너무 사기잖아. 아 그럼 뮤츠 갖고 다니세요. 나홍이 왜 안함? 씨발 말도 하고 고양인데. 나홍이는 페르시온. 내가 본 고양이 중에 제일 못생겼어. 페르시온. 페르시온 간지나는데 페르시온은 날 죽일 것 같아 진짜. 고양이 같다면 살쾡이지. 아니 너무 아르세우스 마렵네. 우리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아니 그러니까 아르세우스는 잘못된 맞아. 설정이에요. 이거는 아르세우스 있으면 안 됐다 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아르세우스가 사실상 그 포켓몬계 그 창조주잖아요. 응 말도 안 돼. 창조주를 데리고 다닌다? 말도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병신. 디아루가 펄기아에서 끝냈어야 됐다. 맞아. 크리스마스 프리스타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풉스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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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풉스킥스. 밝은 게 몇부터 큰가요? 몰라요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크면 큰 거지. 바른 연애 길잡이 진짜 재밌어요. 이거 웹툰이야. 그 되게 그러니까. 나 뭔지 몰라서. 예쁘장하고 잘생겨 나와. 난 내가 바른 연애 길잡이를 해주는 줄 알았어. 아씨 수술 꼭 받아야 돼? 아씨 신오빠 옵치 이름 한두 적곡짐. 쿤디 팬. 아 이제 왜 그러냐 진짜. 두 분 카톡 말투가 어떤 건가요? 최근에요? 아까죠? 저한테 오늘 작업실 오냐고 신바가 이응 니은 이응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응 니은 이응? 그래서 이응 니은 이응? 오늘은? 오나요? 막 이런 건가 했는데 생각할수록 빡쳐서
씨발 새끼야 초성으로 말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하냐? 어. 이은 니응 이응 오늘은 오나요? 뭐야? 오늘 옴? 씨발 새끼야 왜 초성으로 말해? 미안. 미안.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아 미안. 씨발년. 미안 점점 땀. 씨발년 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죠. 오늘 저녁에 갈라고. 이따 아니, 보자. 그 짤이 돌더라고요. 신발 에스크 옛날에 했는데 뭐 쿤디랑 어떻게 친했어 이런데 제가 이제 한창 그 형 보고 싶어요 이럴 때 막 형 보고 싶어요. 형 저 보고 싶죠. 이게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징그럽죠. 그때 그랬던 거지. 네. 아 비트가 왜 이렇게 치바 산만해? 카톡이 저희 카. 아 이건 저희 카 형이 올려주면 안 돼 이거 캡처해가지고. 어떤 걸? 이거 오늘 카톡한 거 존나 웃긴데. 저거. 제 이거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려줄게요. 보여줄게요. 이게 그 저희 진짜 대화가 대화가 이딴식일까 정말 이딴식 정말 이따구로라는 표현이 맞는 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린 대화를 이렇게 할까? 아 근데 원래 욕을 하면은 3초 내로 사과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저희 3초 룰이 있어요. 네. 욕하거나 심한 드립을 치면 3초 내에 사과함. 네. 그러면 봐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야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이거는 맞아요. 반칙이에요. 3초 네 그런 거죠. 저희 평소 대화 이렇습니다. 저희 평소 대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려요. 네. 네. 좀 그래요. 네. 웃긴 거 좀 많으면 좀 해주고 싶은데. 아 옛날에 최근에 좀 옛날에 우리 그 요즘 음악 보는 거밖에 없네. 아 요즘 작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요즘 작업밖에 안 해갖고. 그렇네 요새. 얘기 못해. 아 이거 얘기 못해. 이거는 아 이거는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희 크루의 비트메이커 합병 문제가 또 있어요. 비양이 노래를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할까? 안돼 안돼 안돼. 어. 그럼 또 뭐 있어요? 봐봐. 몰라. 네 사진 잘 생겼다 이거. 잘 나왔지. 어. 아 쇼미전에 70 찍었는데 어제 밥 존나 먹고 체중계 올라가는데 63 나왔어. 네가 그렇게 살쪘다고? 구라질. 진짜야. 티 안 나서 그래. 너는 유전자가 애초에 돼지 유전자는 아님. 오늘 이태원 간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얼른 오지 못해? 어딜? 어딜? 보광? 테이프? 갈까링? 뭐 말투가 이래. 아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해 우리. 야 좀 봐줘 이건 뭐지? 아 그니까 그 위에 너가 뭐 나한테 카톡 보낸다 확인 안 할까? 야 좀 봐줘. 아. 죄송. 아 아유 대단하네. 어. 공연 인스 뽑아주는데 막 심깅이 막 이런 거 하고. 어. 그리고 심바가 제가 녹음을 다 봐주거든요. 심바가 녹음 그 벌스 들어가기 전에 막 이상한 소리 같은 걸 많이 내요. 막 뭐 막 아 씨발 하기 싫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그 녹음 다 저장해 놓습니다. 나중에 샘플 팩으로 풀 거예요. 스파이스 연락 주세요. 나 지금 코믹 보고 안해. 아 이제 대화가 너무 아 형 폭치기 누구한테 집... 보내야 되지? 내가 왜 네 질문을 받아야 하지? 킥킥킥킥 진짜 씨발이다. 내가 왜 네 질문을 받아야 하지?
오늘 오한이 맞나? 어, 오한이 작업실에 있어. 오한이가 누구요? 로한이. 아, 그렇게 했네. 한번 청소하면서 리모컨 좀 찾아라. 네, 너 방에서 똥 씻는 남. 너 방에서 똥 씻는 남. 아니 어떻게 저런 저딴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제가 한번 카톡 계정을 바꿨는데 맞아 옛날에 진짜 웃긴 거 많아 옛날에 진짜 웃긴 게 정말 많았어요 맞아 어, 그거 근데, 아쉽다 너무 그거 얘기해도 되나? 뭐? 완니랑 형이랑 셀카 찍어 그거 사실 옛날에, 좀 비슷한데 옛날에 완니 이제 처음 이제 여기 데려왔을 때 상수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 저한테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이렇게 완니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어휴 저 개새끼 이런 다음에 근데 앞에 있는 갈색 동물은 뭐죠?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완니가 내 얼굴을 이렇게 핥는 핥고 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휴 저 개새끼 이러길래 근데 앞에 있는 저 갈색 동물은 뭐죠? 그때까지도 존댓말 할 텐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일단 드립이 괜찮았고 맞아, 맞아. 수준이 높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때 타율이 제가 높지 않았어요 맞아 얘가 별로 안 웃겼어. 드립폼이 슬슬 올라갈 때였는데 어. 그때 성공적으로 한번 매겼던 한 방이었어. 맞아. 내가 너무 당황할 어, 정도로 맞아. 셌다. 어. 정말 재밌었죠. 그 사진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거 존나 웃긴데. 저희 드립 치는 거 평소에 주변 사람들 같이 보면 존나 웃어요. 네. 평소에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거 전에 누워갖고 서리 옛날에 회의할 때 그거만 누워서 2시간 동안 본 적도 있어. 존나 얘랑 저랑 대화하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랑 뭐 저희 무리랑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있잖아요. 무조건 웃어요 그 사람은. 맞아.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만 봐도. 맞아. 존나 웃기다고 이러면서. 너네 왜 이렇게 재밌냐고 말하면서 같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보는 게 디플로우 형이랑 얘랑 저랑 뭐 QM 이렇게 갖고 자주 봐요. 아, 맞아 맞아. 그런 모임이 있어. 그것 때문에 생겼어요. 이때까지 소외감 들었어? 아 어쩌라고 익숙하잖아 너 인생에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 거야? 난 아까 삼겹살 그리고 두 개 고를 수 있으면 라면 까지 골랐어. 아 그거 근데 그 두 픽이 상당히. 나는 새우. 새우? 새우 뭐? 그냥. 아 이거 조리법까지 정해야 돼. 조리법까지? 응. 아 그럼 새우 안 할래. 난 삼겹살 구이야 난.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좀 화가 나네. 화가 날 정도. 두 개 골라 그러면. 두 개. 일단 고기류로 저도 삼겹살 고를 거고. 저 김치찌개예요. 오,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이게 어. 그러니까 뭐 저 제가 진짜 많이 먹는 거 짬뽕, 뭐 이런 거 파스타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먹다 보니까 아, 이제 인생 평생 안 먹어도 그만큼 먹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그래? 근데 김치찌개는 안 먹으면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나는 생각. 김치찌개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아 그래? 응. 오케이. 청경채는 좀 아 근데 청경채 훌륭한 그거죠. 네. 근데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안 먹어. 저도요. 절대 안 먹어. 그 뭐랑 같이 있어야 맛있지 그게. 맞아요. 남자가 성격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 너 뭘 것 같아 이거? 보통 제 주위 남자애들은 다 X 같아요 성격이. 아니 그냥 남자가 X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내가 얘기해 줄게. 착해서 그게 장점인 사람은 PH1형밖에 없어요. 와 정말로. 착함이 장점인 사람 PH1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착하긴 해야 돼요. 맞아, 맞아. 그 형 앞에서 그 형한테 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비속어 자체를 사용하기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 형 앞에서. 약간 난 강함. 곤란해할 것 같아. 어우, 너희 고운 말 쓰자.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 형이 남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아서 더 맞아, 착한 맞아, 것 같아. 맞아, 맞아. 난 불편하게 맞아. 절대 안 해. 내가 만난 인간 중에 PH1이 제일 착한 것 같다. 맞아, 맞아. 정말로. 진짜로.
홍원 오빠 이러고 있는데 홍원이는 착한 거랑 거리가 뭔데? 홍원이는 어. 얼마 전에도 코바코 앞에 얼쩡거리면 패 죽인다 그랬잖아. 맞아. 패 죽인다고 하진 않았지. 죽인다 이랬지.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별로 안 사랑하는 애 생일 축하합니다. 우! 소원 빌어. 어차피 안 이루어져. 노력해야지. 맥데디 형 존나 착하다면서요. 아 근데 맥데디 형이 착한데 선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착하다고 얘기 들으려면 선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 선함이 보통 남자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건 선하면 재미없어요. 외롭도 없고. 네. 너 어떻게 생각해? 통통하여 좋아하시나 이성적으로 만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 질문에 너무 태클 걸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일단은 통통한 여자. 아니 차별 안 하죠. 근데 이 질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만날 수 있겠지만 통통한 여자가 다른 매력들이 있어야겠죠? 그렇대요. 네. 근데 저는 마른 사람들 좋아해요. 저는 마른 사람이 좋은 줄 몰랐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되게 말랐는데 좋아요. 아 이거 웃기다. 둘이 존나 크게 싸운 적 일단 존나 크게 싸운 적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같이 살다가 같이 살다가 조마무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저랑 이제 비앙이랑 그 피자 컴필레이션 참여한 곡인데 그 이름이 조마무도해예요. 딱 조마무도해. 제가 지었죠 제목? 딱 누가 봐도 양심 트리거. 뭐 쾌락설계도 조마우도에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제목의 의도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신바는 그런 제목을 들으면서 이제 야 제목 참 이상하게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예민했습니다.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먹다가 갑자기 신바가 저한테 야 조마무도회는 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내가 이랬어. 조마무도회가 조마조마한 무도회라는 뜻에서 조마무도회야? 이랬는데 근데 얘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곡 자체가 약간 조바심이 나는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원스텝 투스텝 하는 무도회로 이렇게 비유해서 한 건데 이제 이걸 하는데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제가 먹으면서 약간 인상 쓰면서 어 이러면서 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아니자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니까 이 형은 짜증나서 대답 안 해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맞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지 뭐 아, 때리지 말라고 막 이랬나? 아 씨발 왜 때려? 막 이랬어. 그래서 내가 아, 일단 미안한데 정색하지 말라고. 일단 미안한데 정색하지 말고 얘기해봐. 근데 왜냐면 왜 짜증을 내? 이랬어요. 진짜 정색이었어요. 맞아. 그 분위기가 그 쌓여지는 거 알죠? 친구들이랑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쳐다보고 네, 그,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 그 정도로 막 아이 왜 때리냐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신바 형이 미안한데 정색하면 맞짱 뜨자는 거니까 정색하지 말고 말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맞짱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맞짱 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어서 이제 미안해 약간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아니 나도 내가 저도 짜증이 확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아씨 뭐 귀찮아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아 맞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제가 했어요. 아니잖아 씨발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막 세게 때린 건 아닌데 기분 나빴대. 이렇게 딱 때렸는데 기분 나빴대. 그리고 얘가 원래 뒤통수 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가 크게 잘못했을 때만 제가 뒤통수를 세게 때리기 때문에 술 막 너무 취해 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이럴 때이기 때문에 기분 나빴대. 난 사과해야지. 그래서 미안해 때린 건 미안한데 정색은 하지 말아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5초 만에 화해했어요. 그래 미안해 나 때린 거 미안해. 근데 난 네가 대답을 진실되게 안 해줘서 화가 나서 그때. 그거 진짜 맞아 해서 그래? 아니 그리고 이제 내가 뻥친 줄 당시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하면서 스스로 공곤히 생각해보면서 막 밥 먹으면서 아니 근데 뒤통수 때린 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아. 이 조마무도회 때문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아니면서 나한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맞아, 하는 맞아.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러고 그냥 화해한 거죠.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때 제외하고는 서로 싸운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지. 뭐 신발 형이 뭐 제가 뭐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물건 부수고 막 이럴 때 뭐 가끔 이제 혼낸 적은 있지만 혼낸 적이 있고
근데 그 싸운다, 혼낸다 이거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반박할 거리가 있어야죠.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아이씨 나한테 왜 그래 이래저래야 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무슨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데 이러는데 저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개 많이 건드렸어요. 그게 저희 집 문화였어요. 그래서 얘도 건드린 거죠. 무슨 밥 먹을 때 슬슬 건드린 거 재밌는 거. 그래 솔직히 밥 먹을 때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있었다. 존나 크게 싸운 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집 룰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룰이 있었던 게 싸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라 무조건. 막 며칠씩 끌고 가면서 같이 사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면 그 자리에서 화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있잖아. 무슨 그냥 싸우나 우리 그 자리에서 해결하잖아 다. 아니 그렇지. 형이랑은 안 싸우지. 그냥. 저랑 안 싸우고요. 애지가 하면. 저랑 안 싸우면 제가 잘못했어도 제가 막 안 잘못한 척 존나 해가지고 그거 좀 있어. 전 알아요. 근데 두 분 카톡 말투 어떠냐고요? 아 아까 했어. 아까 했어. 이거. 아까 했잖아요. 아까 주사? 아 근데 제가 주사가 지금 되게 정리가 된 편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리 많이 됐죠. 한양 떨어졌어요. 아이고. 대신 속상해 줄게요. 아이고, 아우 속상해. 유격걸. 철력 잘 치나요? 네, 잘 칩니다. 평소에 둘이 무슨 얘기하세요? 저희요 랩 얘기를 일단 되게 많이 하죠. 랩 얘기가 거의 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랩 얘기가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씌워져 있는 그 프레임처럼 뭐 힙합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전에도 DJ 웨건 제이팍의 맞아 그 트위스터 플러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에서 박재범님이 랩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말이 안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잘하시는데 그거에 한 너무 넘치는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끼리 이렇게 듣다가 와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하는 대화의 패턴이 아 이거 이 부분에서 혹은 이 부분에서 밀고 당기고 때리는 게 장난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전투 그쵸. 기술 막 분석하지. 랩을 랩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스타크래프트 막 뭐 막 명장면 막 이런 거 보면서 맞아, 막, 맞아. 와 여기서 씨발 이런 거 이걸 꺼내네. 이 유닛을 뽑네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저희 그런 랩 얘기를 진짜 많이 해서 래퍼들도 좀 신기해요. 저희랑 대화하면 아 랩 얘기하는 사람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처음 알았다 막 이래요. 형들 특히.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정말 밖에서 얘기 안 하는구나에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 음악 얘기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라.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아까 그 곡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원래 저는 재범님 영어 랩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맞아.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 랩도 좋아하는데 한국어 랩 나오는 순간에 진짜 확 집중돼. 어이 뭐야 막 이러면서 아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나는 진짜로 이 뭐 김시미한 벌스 다 존나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했잖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나는 그 뒤에 박재범 벌스 맨 마지막 그 한국어로 딱 나오는 순간에 내 취향으로 그게 훨씬 내 취향이었어. 맞아. 너무 쫀득했고 디자인이 너무 내 취향이었어. 그런 얘기들 맨날 해요 저희. 뭐 별로인 부분이 있다면 별로인 부분도 왜 별론지 분석하고 맞아 뭐. 보통 그렇죠. 청순 귀염 섹시 저는 무조건 세 번째예요. 저 말하는 거죠? 아 뭐 모두가 할 수 있지. 요 제 여자친구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여자친구 없어요. 네. 어? 재밌겠다. 보면 얼굴 점수.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맞아요. 일단 저희 저희 얼굴 되게 사랑하는 편이라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뭐 있잖아요. 뭐 딘. 아이씨 뭐 어떻게 이겨. 이 생각 하죠. 아 그건 진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고. 맞아. 그래서 이제 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점 이하인 사람들은 모태솔로여도 뭐 납득이 가는 것 같고. 10점 만점에서 모태솔로급 찐따들은 한 솔직히 말해서 한 3점 이하? 아 그치. 그러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네. 그래도 야 역시 10점 짝이 있다더니 하는 애들 한 4점. 아 그치 그치. 그러고 5점부터는 그냥 지랑 뭐, 비슷한 애들 만나는 애도 5점. 어, 그리고 6점 7점이 아니 7점 아니야. 6점은 이제 아 뭐 꾸며 놓으면 뭐 어디 가서 뭐 인싸처럼만 살아도 여자친구 만나겠다 이런 느낌이고. 어. 저는 보통 저희가 한 6점에서 7점 사이 정도로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정도 사이? 정확히 어. 저는 제 스스로가 7점 3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좋기 문제는 없다. 맞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어유 잘생겼네. 어디 가면 어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내가 봤을 때 6점에서 7점 정도. 멀끔하니까. 8점 정도 되면 일반인인데 어 쟤는 진짜 아이돌 연습생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아이돌 연습생 했어. 맞아. 방탄소년단 연습했다 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고 10점은 이제 영화 배우들이라고 칩시다. 그러고 이제 막 존나 잘생겼고 막 빠돌이 개 있고 이런 사람들은 9점 정도 되겠죠. 맞아요. 쿤디는 만점이지 얘들아. 우리 지금 객관적인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 맞아. 어? 술 마시고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저요? 저는 여기서 말 못 하고요. 오케이. 그 근데 이제 약간 그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술을 먹고 18년도에 뭐 지금도 뭐 그럴 때 있는데 술을 먹으면은 완전 하이해지는 구간이 있고 완전 다운을 타는 구간이 있는데 다운을 탈 때 제가 갑자기 술자리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꺼두고 어디 멀 막 사람도 못 찾게 아, 한 적이 있어요. 존나 싫었어요. 근데 비행기 모드. 근데 제가 또 그러고 나서 뭐 어디에서 그냥 이렇게 뭐 숨어 숨은 게 아니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길에서. 추운 데서.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때. 그거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술 먹으면은 자꾸 아, 내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했어. 그것도. 그러니까 술 먹으면 본심 나온다 이거 아니야. 아 반심이 아니라 진짜 어. 나 생상도 해본 적 없는 소리를 맞아, 막 맞아 맞아 맞아. 주변 친구한테 나 너 친구를 생각해본 적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씨발 존나 친구를 생각하는데. 와 근데 그러면 다음날 진짜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진짜 수습하느라 존나 힘들었지. 어.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는 거야. 아, 좀 더 자유로이 술 먹어야지. 나쁜 건지 한 거리를 제하면서 결혼관 내 앞에 있는지 결혼관이 뭐지 뭐 결혼을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된다 일단 언제쯤 할 거 하고 싶다 언제 전에는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35에 하고 싶어요 35 계속 이 나이가 늘어나는데 원래는 막 어렸을 때 막 아 30살은 해야지 막 이 생각했는데 35까지 제 생각에는 못 할 것 같고 일단 저... 넘어가는 순간부터 자기한테 될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누군가랑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이거는 스스로한테도 그때 가서는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랑은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역마살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그러니까 그치. 밖에 무조건 안 나가면 막, 아, 막 몸에 막, 막 이상 생길 정도로 막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랑은 진짜 집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어. 그거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그치.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치. 아, 그지 그지. 어. 집에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좀 어디 좀 나가자 자기야 막 이러면은. 아, 어디를 쳐나가 씨발 집 비싸게 쳐샀는데 이래서. 집 왜 샀어? 그럼 텐트 치고 살다가 집 밖에 나가 살지. 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제 결혼관이에요, 참고로. 저는 첫 번째 내 아이의 어머니이기에 부끄러우지 않은 사람, 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 현답이네 진짜로 나는 만약에 나는 솔직히 어떤 내가 애를 안 낳을 거면 어떤 사람이랑도 내가 사랑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내 아이한테 진짜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근데 내 아내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막 그게 싫어 그냥 그런 게 그래서 나는 내 아이에게 한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언제 하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한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1에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네. 지금 현실상 그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 아들한테 그러고 싶은 만큼 내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 아들 딸한테 내 딸아들한테 엄마의 인생을 얘기했을 때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아빠처럼 절대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 맞아. 근데 저는 막 현이 아버지 훌륭하시다고 제가 맨날 그러는 게 저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되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아빠에게 진짜 얘기 많이 하시다 뭐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네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 내가 내 아내도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딱 30분까지만 하고 집에 갈 거예요. 네. 둘이 제일 잘 맞는 점 유머코드죠. 유머코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신바 형이 저를 잠재적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둘이 이제 그 인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공통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윤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이 좀 비슷하지. 물론 뭐 네. 사실 제가 윤리 관념은 신발형보다 훨씬 떨어져요. 근데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건 신발 아니지. 이게 좀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형한테 욕 처먹으면서도 그게 고쳐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그리고 좀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얘랑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잘 맞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고 얘가 나를 진짜 끝까지 신뢰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아 그런 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맞아, 무슨 맞아. 행동을 해도 얘는 날 지지할 걸 알고 맞아, 맞아.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도 심지어 알고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런 여론들 저 다 봤어요. 뭐 아 쿤디 멀쩡한데 왜 신바 같은 사람이랑 노냐 뭐 이런 질문 많은데 그 신바랑 놀아서 지금 그 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사실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바는 개찐따 이러는데 저는 살면서 찐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안 그러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맞아. 왜냐면 내가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너무 잘 만든 사람인 걸 알아서 내가 안 그러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런 걸 좀 되게 찐따라고 막 제가 찐따고 막 인간관계 막 수수 막 되게 모르고 맞아. 막 이런 맞아. 사람으로 아는데 뭐 지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근데 그리고 딱히 그런 걸 신경 쓰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외부인 그러니까 저희 주변 사람 말고 외부인을 뭔가 데려와서 대화를 하면은 제일 화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형이 대화를 주도를 하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신바한테 더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실 그리고 그게 네. 좀 우리 크루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 있지. 저희 어디 가잖아요. 우리 얘, 나, 디젤 뭐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어디. 진짜 솔직히 몇 명 있어도 무조건 우리 대화 텐션 우리한테로 끌고 올 자신이 있어요. 맞아. 무조건 우리 얘기 들어 사람들. 맞아.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말이 좀 많기도 하고. 말이, 그리고 재밌잖아, 우리 맞아, 얘기하는 게. 맞아. 어디 누구하고 있어도 항상 우리가 대화 주도하는 느낌이 존나 있죠. 근데 그, 뭐, 그게 뭔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뭐, 카메라 예능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유튜브 하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해. 아니, 나는 그 어제 트위치 했잖아. 응. 아, 근데 트위치 방송 형 하면은 진짜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경민이랑 얘기한 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아이디어 얘기해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잠시만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되게 힙합씬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진짜 악을 쓰고 저를 막 병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병신인 게 마음 편한 거지. 저 새끼는 병신이고 사회 부정자고 뭐 찐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건데 이거? 1집은 설이 1집 나온 적 없음. 아, 그치. 근데 이제 이분의. 의도는 알겠음. 그, 첫. EP와. 발표작과.
지금 저희가 설레발 까고 있는 그 두 번째.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설이라는 앨범이 버전 1이었으면 지금 한 1.4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 다채로움이나 스타크래프트 리버전 1.9 그런 것보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 앨범이 1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앨범이 A고 완전 다른 앨범이 B라고 했을 때 A에서 한 0.3 정도 B에 가까운 정도? 3에서 4 정도? 그리고 크게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리고 그 결을 맞아. 발전시킨 느낌? 그리고 19년도 1월에 나왔는데 맞아. 지금 뭐 나온다고 하면은 21년 그지 21년 2월인데 그러면 2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샤봉디제도 2년 후에 만나잖아요. 원피스에서 2년 동안 개세져서 오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요즘 막 들으면은 랩을 왜 이렇게 다 씨발 존나 잘하지? 말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들리니까 맞아. 저희 최근에 진짜 얘기를 한 게 그런 거였어요. 와 우리 막 녹음해놓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로 평균적 랩 실력이 강한 크루가 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라인업들 있죠? 그 네, 크루 그렇죠. 라인업들 거기에 껴요. 맞아요. 무조건 끼고 솔직히 그거 무조건임.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약간 조금 더 설레발 까자면 저희가 이번에 작법에 있어서 맞아. 래퍼들의 작법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걸 지금 시도하는 게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저희한테 필요했던 것 같고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서. 맞아, 너무 잘 생각해. 그 회의에서 얘기해가지고 한 게. 네. 근데 그런 게 빨리 나왔으면 저도 빨리 나와. 진짜 빨리 들려주고 싶어요.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야? 뭐가? 이번 앨범 진짜 재밌을 거예요. 네. 네. 30분 되면 끌 거예요. 그 전까지 질문 몇 개만 볼게요. DJ랑 싸운 적 있냐고요? 아, 경민이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경민이가 저한테 개 털린 적은 많은데. 그거야 뭐. 경민이는 근데 항상 서클 웃겼던데. 아, 너무 많죠. 존나 웃긴 거 존나 많죠, 저희는. 서클이요. 예를 들면 이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당인동에서 같이 살았는데 전 진짜 웃겼던 썰이 같이 살았는데 저희 옆집에 중국인들이 이사를 왔어요. 중국인들이 이사를 왔는데 아 중국인들이 존나 뻔뻔하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 있고 쿤디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희수만 있었어. 중국인들이 문을 두들긴 거예요. 똑똑똑. 그랬는데 희수가 제일 저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내향적이에요, 애가. 근데 희수가 문을 누구세요? 하고 열었는데 중국인이 뭐라 그러냐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 집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희수가 근데 거기서 그 새끼가 저 진짜 잘 몰라서 막 이 지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왔는데 형 아까 중국인들이 우리 집 왔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어지랄했어요. 그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친놈아 왜 모른다 그러냐고 알면 알려줄 거야 이랬지. 아 내가 돈 내는데 미쳤냐 막 이랬죠. 맞아. 미친 새끼야 막 이랬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다 막 아 미친놈 아니냐고 이거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다음에 오면은 복현이가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 실제로 얘기한 적 있지 않아? 옆집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 없나? 아예 없어. 없어? 그런 적도 있고 뭐가 있지? 우리 뭐 웃긴 적이 진짜 많은데 약간 진짜 막 진짜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았어. 앨범도 막 열심히 만들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맞아. 저희 젊은 자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 이제 노래방에 가면 맞아 정말 이 새끼들 이거 준비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퍼포먼스가 끝내줘요. 맞아 진짜. 그리고 희수가 그게 희수가 진짜 장난 아니고 와 정말 많이 배워요. 맞아. 네. 그리고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우리 크루에서 가장 레이드백한 박자를 가진 사람은 디젤도 심바도 쿤디판다도 아니고 최종빈이야. 맞아. CJB95예요. 맞아요. 그 새끼 노래 부를 때 전부 다 뒷박으로 노래를 하는데 근데 그거 의도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겠지. 근데 좀 재수없더라고. 근데 잘해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희 같이 놀면은 저 DJ랑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거 보셨죠? 너 그 영상 봤어? 본 적 있어? 아, 형이 뭐 공유한 거 아니야? 아니야. 스토리. 어, 그거 맞는데. 유튜브 왜 내가 그 디 아 뭐야 이거? 마법의 성 뭐 이런 거 부른 거 아니? 아니야. 아 뭐야? 잠깐만. 아씨 여기 있네. 잠시만요. 라방 이렇게 치면은 아 이거네 이거에 얘랑 노래 부르고 논단 말이야. 아 저 좀 너 좋아했을 수도 있네. 요요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 새끼가 나눠서 해봐. 잠깐만. 여기서 와봐. 그리고 우리 노래 에픽하이 막 리쌍 존나 부른단 말이야. 아, 경민이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노래방에서 아니 이거 니들이 인터넷 찾아봐. 유튜브에 손신바 라방 치면은 DJ랑 나랑 한 거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둘이 텐션이 진짜 높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거의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노래방 가면 이렇게 놀고. 근데 사실 레전드는 DNX 아니다. 예, 아 그렇죠. 그 백인타임이 네. 레전드인데 그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엄청 잘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네. 저희 진짜 재밌게 놀고 그거를 여자친구 생기면 공개연애 하실 거예요. 옛날에 20살 때 그때 당시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공개연애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단단히 삐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연애를 했는데 열흘 만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6개월 이상 사귀면은 공개연애 하려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개연애가 또 저한테도 중요해요. 맞아. 네. 그런 걸로 삐질 수 있죠. 신발 다 펴세요? 안 펴요? 우리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진 않는 누구누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우! 사랑하진 않죠. 사실 제가 사랑하면 이상하죠.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 딱 마지막. 똥똥 톡톡 그거 하는 거면 당신 통통한 거예요. 됐죠? 뚱뚱하다고 안 했어요. 네. 내 썸녀가 흡연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뭐, 흡연자, 디제이한테 맞고 나서 어떻게 와야겠냐고요? 경민이 때리는 순간 확 풀려요. 아니, 디제이 나 갭했는데, 그때 한 번. 근데, 알지, 화해가 아니라 그냥 그 새끼가 흥분해갖고 저를 존나 때린 건데, 아, 미친놈아, 왜 때려? 막 이렇게 했는데, 개 맞다가, 왜 나 놀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마지막. 35kg 여자친구는 몸에 문제가 정말 클 거예요. 72kg 여자친구는? 몸에 문제가 있진 않을 거야. 문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맞아, 근데 맞아. 35kg 여자친구는 아마 한 달에 15번 이상 아플 거예요. 제 여자친구 잘못하면 35kg 될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여. 아니 냅두면 막 40kg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자꾸. 아 원래 계속 원래 이 마른 체형이라서 너무 마른 저거라서 걱정돼. 40 막 3kg 5kg 그래 5kg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계속 지금 3kg 2kg 떨어져. 그래서 부러워요. 제 살을 좀 주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72kg로 갈 거예요. 네. 근데 키가 졸라 큰 72kg일 수도 있지. 근데 스킬이 키가 진짜 작은 35kg일 수도 있잖아. 152에 35kg. 와, 그
그럼 35kg인데. 35kg로 가겠습니다. 저 35kg로 하겠습니다. 아, 이만 갑시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300명이나 보고 자빠졌네. 얘들아 정신 차려. 크리스마스야. 진짜 찐따들 모이라고 했더니 진짜 찐따들 밖에 안 모였네. 진짜 찐따들 존나 모였네. 야, 자, 들어가 자고. 우리 이제 들어가 잘 거야. 나 집에 와서 잘 거고. 간다. 잘들 자고. 네. 응? 인생 즐겁게 살자, 얘들아. 내일 그래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한테 그 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딱 해. 알았지? 안녕.